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세랩들 전쟁 수다맨들 1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아시다시피 각자의 개인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남배우 코너 한 3번 연속 소화하다가 통망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되지도 않게 첫사랑 그것도 한 20분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엉망이던데. 죄송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2주 연속 망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주 연속 망하면 코너를 없애겠어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니 이 작가 근데 참 애가 못됐어. 자각심이 들어 좋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가가 인기가 많은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수는 있지. 난 알만한데. 그래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채우기 처음에 절대 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딱 시작하는 예. 스타일인데 예. 오늘 세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참 훌륭한지. 예. 저번에 얘기했을 때 틀린 게 많았어요. 팩트가. 예. 첫사랑 말고 예. 그 이 추억의 드라마 할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은 많았음에도 오히려 인기가 좋았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려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 필요 없다는 거. 사실하게 몰라도 돼. 우리는 뉴스룸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번에 뭐 삐삐가 남자아이였다. 아니거든. 여자아이 맞거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 팩트 체크는 청취자들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그러니까 그 청취자 주도형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뭐 내일은 사랑 이런 것도 틀렸고 기동순 찰 때 뭐 물보라 이거 다 틀렸어 우리가. 우리들의 천국 다 틀려.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다들 좋았거든. 근데 첫사랑은 틀린 사실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재미가 또 하나도 없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도입 재밌다.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난주보다 훨씬 더 안 해놨네. 오 재밌다. 벌써 또 제가 옆에서 낫죠 김용민 형보다. 김범범보다 제가 낫죠. 빈자리 크지. 그렇죠. 김용민 안 돼. 고성국계야 걔는. 그리고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추억, 추억 팔리는 공감팔이야. 그렇지. 완벽한.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왜 남배우 첫사랑 얘기 안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물론 얘기했죠. 통편집 됐습니다. 그것도 이 작가 인기 좋으니까 이 작가 첫사랑 얘기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네. 아니더라고. 아니, 그건 내가 아직 촉이 부족한 거야. 아니, 네 명 다 첫사랑 얘기했어. 다 잘랐어. 그러니까 뚫어내. 그러니까 다 하긴 했어.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랑을 찾던 메신저 역할을 했던 통신수단의 변화 이게 더 좋아했거든.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않았어요? 야 채우기가 또 다시 뜨자 그래가지고 다시 뜨자고. 아니 근데 이제 연예계가 망하니까 같이 망하니까 김영민 얼굴 노래지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다시 뜨자 그러니까 김용민은 싫어할 것 같은데. 말도 아니 그런 말 안 했지. 근데 이제 김용민 스스로가 아니 나를 왜 부른 거죠? 계속 고민하고. 그거 재밌던데. 존재감. 그 말투가 재밌던데. 그랬지.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자기 얘기하다가 웃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실제 사실이고. 그 형님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죄송한데 오늘 뭐 준비한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네. 추억의 네? 만화 영화 만화 메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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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랄랄라 벌써 재밌잖아요. 야 잘하네. 네. 그래. 아니 자세는 완전 영군데 메칸더네. 자 남배우 그땐 그랬지. 네. 들어가 봅시다.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네 그럼 우리 저 남배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 영화 뭐예요? 저는 아마 70년 후반으로 기억나는데 70년 후반 아세아 극장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유명해요. 그 극장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거기가 지금 경상감염공원 우리 동상아토를 맞은 편인데 한 500m 이상 줄을 섰던 것 같아요. 뭐지 70년 후반? 달려 달려 로봇이야 나라라라 태권부이 정의로 뭉친 주는 로봇 그때부터 정의가 79년이지만 저는 84 태권부이 아 84 제가 84년도에 그때 줄을 내보 국민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예. 네, 그거였어. 김청기 감독 야심작. 야심작이에요? 마지막까지 뺏긴 건데 뭘 야심작이야. 아니 그렇지 뺏겼는데 평생 그것만 뺏기고 끝나셨으니까 김청기 감독에 엄청났죠. 자 84 태권부이 84 태권 저는 근데 이런 만화 영화도 영화지만 저는 그 드라마 만화 드라마. 만화 드라마. 드라마 뭐지? 만화야. 그걸 만화야. 만화 연속극? 뭐라 하노 이거? 뭐 털도사? 뭐.
아, 매주 하던 만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연재 만화. 연재 통과제리? 그러면. 코난. 미래소년. 아, 코난. 아, 의식 있네. 포비랑 닮았네. 좀 닮았다. 아, 닮았나? 어. 코난 아니고? 아, 포비. 아. 포비. 그 기억나는데? 되게 재밌던데? 푸른하늘 저 멀리. 네. 새희망이 넘치고. 넘치고. 아, 주제음악을 들으면 이제 딱. 아, 이제 하늘 높이 아~ 뭉게 구름 피어난다. 아~ 그 다음에 연도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며 짠마음 청난 기운이. 아, 요거 가지고 옛날 최양락이가 만화 주제가 트로트 했잖아. 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항상 이 굉장히 힘 있고 어린이들 도와주고 정의로운 이 캐릭터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 아까도 어디선가 누군가 했잖아. 그렇죠. 황금박쥐도 그랬잖아. 어디 네.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이랬다고. 황금박쥐는 기다리는 거죠. 우기는 몰라요. 아, 모르는가? 요거를 박변이 좀 계산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인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작은 세계 우주 노려라. 이거 막 뜬다. 아, 좋아. 막 뜬냐? 우주를 노려라. 어쩌요? 우주 탭. 아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달님이 뭐 태양 뭐 할 수 있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침략자로 우주를 노려라가 뭐냐? 우주를 지켜라. 우주를 지켜라. 그러니까 박근혜 인가처럼 그 매주마다 하나씩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매일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주말 아침에 했던 만화가 있어. 스타였죠? 은하철 999. 은하철 천년여왕이었고 스타이스도 있었고. 천년여왕. 그리고 왜 어린이 명격동화. 신난다. 재미있는 어린이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즐겁게 함께 노는 즐겨보는 맨덕동화 해처럼 솔직해라. 수다맨들 뭐 이런 느낌이야. 어린이 명작 포르노 뭐 이런 것도 있었지. 만화 영화 주제곡을 장성국 부르듯이 부르니까. 내가 어르시니까. 꼭 옛날에는 기억날지 몰라도 이 노래 좋은데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내가 여기 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리워요. 가도 끝없는 산만리. 아, 엄마 진짜 잘하네. 그거는 좀 우정의 무대 아닙니까? 네가 엄마가 그거 할 뻔했지. 우정의 무대 아닙니까? 최욱 씨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꿈에 나왔습니다. 뭐 이거. 새끼들 맨날 어제 꿈에 나왔대. 그게 그 일단 그때는 거의 수입 만화잖아. 다 수입. 그렇죠. 거의 일본이지 그리고. 일본. 네. 재패니메이션이지. 네. 그리고 뭐 꼬마 자동차 붕붕 같은 것도 있어.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아, 잘하네. 호호 아줌마. 호호 아줌마가 작아지는 비밀을 라라라. 아. 라라라라. 이걸 노래를 옛날에는 그 운동회 때 응원가로 이걸 했었어요. 다.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자위를 집단적으로. 참 미치겠네. 안타깝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래요정요 바람돌이. 야, 뚜여씨야 이것도. 모래요정 바람돌이 참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재밌어. 하루에 한 가지씩 바람돌이 선물 주잖아. 소원 들었어. 어이? 아, 재밌어. 그때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지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때 그러게 야 나도 바람돌이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실 생각했었잖아. 진행이 약간 이금희 스타일인데. 그건 진짜 나 모르겠다. 이게 기억이 안 나? 중학교 때 난 내 중학교 때 그 기억나. 중학교 같은데 바람돌이는 중학교면 국민학교 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까삐룸룸 까삐까삐룸룸. 이게 야 진짜 나는 이 이름을 사고 그랬어 이 정도. 나는 그럼 북한 있었나 그때? 형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 아 이거 본 나이가 아니야. 아 나는 불내고 그럴 때야. 아 그래? 예. 아 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럴 때구나. 형님은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아 그래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형 만화 아는 게 있지. 또리장군. 또리장군 있지. 또리장군 내가 좀 컸을 때지. 해돌이의 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착한 동심을 정권 유지에 이용해. 그렇죠. 그런 것도 야 있고. 진짜 그게 애들 동심을 이용한 거거든. 반공으로. 그렇지. 어? 이제 그때 진짜 김일성이나 뭐 늑대 돼지인 줄 알았어. 맞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 영화에서 미남이 나와가지고 검열돼갖고 간첩이 미남으로 나와가지고 카트된 영화도 있어. 아, 간첩이 간첩은 잘생기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간첩이 다 잘생겨야 되거든. 잘생겨. 김수현 뭐 그다음에 장동건 뭐 이정재 이렇게 해줘야 간첩 되지. 송강호가 그래. 간첩하잖아.
그럴 줄 알았다, 씨! 그러면서 안 넣어준다고. 옛날에는 간첩같이 생겼단 말이 있었지. 어. 옛날에 우리 얼굴은 다 간첩 얼굴이야. 네, 형? 근데 요즘 우리 국정원 얼굴이야, 다. 이 방공을 하던 이렇게 만화 영화로 이용했었던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왜 거의 다 일본 영화라 했잖아요. 네. 일본 영화라 그랬는데, 어, 허리케인조 기억나요, 허리케인조? 알죠. 네. 이 이름도 묻지 마라. 아, 근데 노래를 다 하네. 묻지 마! 그 뭔데? 아니, 김종서가 불렀거든, 이거. 김종서가 불렀어? 김종서 톤으로 한 거야. 야, 내가 볼 때 이건 명예훼손이다. 요 명예훼손이야. 아, 잘 부르네. 센터 잘 불러. 허리케인조가, 예, 계속 방영이 됐다가, 완결을 못했어. 난 다 본 것 같다. 완결이 봤구나. 안 돼서 TV 만화로. 그 왜 그랬냐면 어, 허리케인 조가 상대했던 선수가 한국 사람이었거든. 진다 말이지. 어. 그러면 내보내면 안 그걸 되니까. 잘못 이렇게 한 거지.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다 일본 만화가 아니고 우리 만화인 줄 알았잖아. 아톰도 아, 그럼, 우리 친구고. 나도 다 톰 뭐 천년 여왕 다 우리 누나인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속았어. 소가 다르지. 근데 우리 만화가 있지. 아까 뭐 파사테컴도 되지만 그런 거 있지. 우리 둘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고전에 막 그거는 영화용 애니메이션이잖아. 옛날에 난 있잖아. 세상에서 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끝까지 이선희 같다. 아, 이선희 씨가 불렀죠. 그 뭐지? 달려라니? 달려라니. 아, 나일이 키스베. 어 잘하네. 홍두깨 선생 그 성우 아,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어요. 성대모사 하시는 분. 아, 일단 성우. 성대모사 하시는 분은 배치 있을 수고. 마루치 아라치도 있어.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야. 야. 있었지. 캣산 이런 거 형 알아요? 캣산까지는 알아요. 네, 옛날 건데.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데 이게 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또리 장군 같은 이제 방공을 한 어떤 정말 목적으로 한 만화 영화도 있었고 외국 것도 있었고 뭐 한국 것도 있잖아. 뭐 머털도사라는 머털도사도 있었고. 아,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조금 기반을 갖추어 가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건 좀 다른 건데 탈 쓰고 하는 거는 뭐 기억 안 나요? 각시탈? 인형 탈 같은 거 쓰고 머리 어. 크다란 거. 모여라꽃 노무산. 그거 말고 네. 검은 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야, 랄라. 아니, 그게 뭐야, 씨. 아, 잠깐만. 이거 이제 맥한건데? 나타났다, 바뀌고, 아. 바뀌었다가 사라지네. 그 저녁 6시에. 길 쫓는 그림자는 명탐정, 멍탐정, 바베크, 바베크.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그런 막,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극소수지만,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한테 참, 이, 그땐 그랬지 코너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모든 만화에 나오면 0.5초 만에 반응하고 노래를 다 해도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인기 진행자, 방송인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아마 5시쯤. 5시쯤에. 네. 그거 딱 끝나고 나서 6시 내 고향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거든. 그 모여라꽃동산도 있고 KBS인가? 그 진짜 그 모여라꽃동산은 건물 같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있잖아. 큰 탈 쓰고 들어가잖아. 근데 그냥 이 인형극을 한 거 있어. 그래 손으로 이렇게 어,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뭐 손오공. 그것도 재밌었어. 삼국지 손으로 하는 거. 어, 네, 손으로 맞아, 하는데 네. 손오공도 있었고 삼국지도 뭐 있었고 있었어.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형극 같은 거 비슷한 인형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형 만화 같은 만화로 와이도 애매하지만 인형극이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연세 이연세 공포의 외인구단. 이 노래 표절이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표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의혹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화영화. 만화영화. 예. 아직 아, 그까지도 못 가서 우리가 예. 진도를. 아, 이제 그거 가는 겁니까? 예, 갑니다.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뭐, 딱. 한 두 개 와요, 그러면. 그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게 아주 박빙이에요. 아, 박빙. 오케이. 네.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본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봤는데 재밌었어. 돈데크만. 에이? 시간 타운데. 몰라? 모르겠는데. 아, 그때부터 탐구를 많이 즐겼구나. 맞지? 고개 끄덕끄덕 그러잖아. 아, 밖에 돈데크만 나와. 기리기리기리기리, 돈데기리! 아, 돈데기리. 돈데기리. 뭐야, 이게? 우리 안 본 것 같다. 아, 나도 모르겠는데. 아, 이 작가가 그때부터 시간 탐험하고 이 지랄하다 결국 EJ를 하게 됐구나. 역사를 많이 하네. 나는 그게 또 기억, 그냥 난 기억나는 건데, 나도 좀 컸을 때 봐. 율리시스 하는 거 하나? 아, 그건 알 것 같아. 어? 율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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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자라. 아니, 이것들은 이거 다 쳐보고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인기 방송인이 됐지?
장고 알아? 우주 장고? 장고, 장고, 자, 장고, 장고, 장고. 이렇게 이거? 보니까 야. 노래를 막 만들었어, 보니까. 그냥 반복만 하면 되네. 이게 다 김국환 형님이 다 불러요. 아. 김국진인가? 그 형님. 다. 그 형님 불러. 은하철도 고고고. 어, 그렇지. 한국 코레일의 역사를 새로 써. 아니 야. 최욱 박변 두 사람이 조가 굉장히 잘 맞았구나 할까? 네. 지금 또 박변 이 작가 또 조가 맞네. 이 그 만화는 지금 만화 좀 했던 만화들은 조금 소수들이 보던 만화예요. 아, 매니아층이. 최욱은 안 여러분 봤구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대세 따라가는 최욱 따위는 보지 않았고 가수인데 요 잠깐 몇 곡 불렀다 목이 갔습니다. 아, 지금 목이 완전히 갔어요. 목 완전히 네. 잠겨버렸네. 아니,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물 마시고. 맥간도, 맥카 요거 두 번에 다. 아, 목이 갔네. 오로지 빨개 지금. 아, 아니,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도 하기 전에. 네, 목이 완전히 갔어요. 원탁이 있어야 원탁이. 아, 원탁이 있어야 난다. 희망이여, 빛이여. 맞아. 아, 그 가사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맞다니까. 그것도 맞네.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네. 야, 프로몬 빨라네. 자,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미래소년 코난을 정말 재밌게 코난. 봤고 그거가 좀 뜻도 많잖아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아주 많죠. 그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도 다뤘고 그 코난이 막 그 비행기를 막 뛰어가는 그런 그렇지. 모습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그 만화들이 재패니메이션이 특히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공투 세대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60년대 이제 그렇죠. 일본 사회의 어떤 혁명과 변화를 이끌려다가 이제 세모 같은 만화 저 토토로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부터 다 미야자키 하야오. 몰락하면서 이분들이 문화 쪽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좌파 문화니까 디즈니 애니하고 재패니메이션 애니가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디즈니는 철저하게 보수에 기대고 희망과 갈등을 보여주지 않고 재패니메이션은 보면 그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나 환경 정치 다 포함해요. 미래 이런 아니, 걸 많이 보죠. 그러면서 보면 박변 같은 우파가 코난을 맞다는 것도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런 의식 있는 만의 최고봉은 스머프지. 아, 스머프는 공산경제 그거 맞죠? 그거는 스머프 아닌데 랄랄랄라 스머프야. 그건 태권무이가 언제 스머프로 바뀌었나?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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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래, 맞네. 파란색 똑같은 옷을 집단 생활, 집단 노동. 네, 맞아요. 맞네. 근데 그 이걸 우리가 전두환한테 봤단 말이야, 이거를. 그렇지. 전두환이 모르고 들었을 거야. 모르지, 걔들은. 몰랐는 거야. 삼성인 거죠. 아니, 아니. 집단 생활하고 옷도 갖고 이러니까 군대 문화를 찬양하는 줄 알고. 같은 거지. 역시 군부가 잡아야 돼. 근데 그 작가가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타났다. 완전 공산주의야, 지금 보면. 네.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막 시비 걸잖아. 저는 그 꼬마 자동차 붕붕으로 갔습니다. 아, 이게 저 서정적이네요. 친환경 자동차. 아, 그래요? 아, 꽃향기를 맞으니까. 꽃향기를 맞으면 예, 아, 이거는 전기도 아니고 꽃향기입니다. 좋아, 네. 향기로 가는 자동차.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저는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게 현실에 입증이 되거든. 그렇죠. 내부자들도 그대로 실현되고. 맞습니다. 뭐, 특별시민도 그대로 또 실현되고. 네. 맞네. 이제는 전기 자동차 다음은 꽃향기 자동차. 네. 이상한 폴도 있네. 이상한 나라의 폴. 이상한 나라의 폴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닌가요? 앨리스도 있고. 폴은 앨리스의 남자 버전이지. 대망, 대망. 딱뿌리. 딱뿌리 던져가지고 하는 기대 가가지고 하루 있다 돌아오고 뭐 친구 찾으러 가는데 없고 여자친구. 그걸 잘못 봐가 박근혜 이상한 나라를 만들려다 그렇게 했는데. 가제트 이런 것도 있었네. 통과제리. 통과제리. 통과제리도 있었어. 많이 봤다. 야, 근데 나는 진짜 방골 기질이 있는 게 난 통과제리 보면서 제리를 죽이고 싶어. 나도. 너무 밉잖아. 톰. 난 톰이었어. 불쌍해 죽겠어, 톰이. 아, 걸리니까. 예. 근데 거의 자기는 그런 캐릭터잖아. 남 걸리는 거 제일 좋아하면서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다 어린이들이 다 제리를 좋아하니까 제리 편이고. 다 제리 편하니까. 아, 난 톰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제리 저 개새끼 진짜. 제리 개새끼. 뭘 개새끼는 아니잖아. 개새끼. 개새끼인데. 아니, 개새끼 뭐 개새끼로 상처 줘야지. 개새끼라 그러면 뭐. 바꿔주세요. 제리 저 존만한 새끼. 아, 지루할 수 있는 욕은 그거구나. 그렇죠. 아, 콘서트 한 것도 아닌데 모기가 사실 부끄러워. 네. 아니, 목소리가 어르신이네. 메칸도 두 번 하고. 아, 민망해 죽겠네. 메칸도 두 번에 어르신 목소리로 바뀌었네. 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로버트 영화도 재밌었고 네.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 이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20대나 30대든 잘 모를 수가 있겠고 아마 40대쯤 정도는 뭐 오늘 얘기했던 만화가 다 기억나지 않을까. 그 제 또래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는 지면 만화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 우리가 사실 관계 근거 안 한다니까. 좋대로 아예 지 마음대로 얘기해. 재밌으면 좋아한다니까. 재밌으면 돼. 슬램덩크. 아, 좋았지. 강백호. 강백호. 드래곤볼. 좋았지. 이거는 정말 그 대단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 최고였지. 네. 근데 나중에 되니까 말도 안 너무 막 또 가버리니까. 드래곤볼도 적당히 그냥 친구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베지타 이런 새끼들 나오면서 전투력 12만 개사고 이럴 때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 근데 사실은 원래 저는 원래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만화방에 살았으니까. 근데 단행본, 옛날에 단행본이지. 뭐 저 고행석 씨 이런 사람 고행석 뭐 이현세 뭐 이상무 그렇죠 뭐 허영만 뭐 허영만 돼서 무협은 이재학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굉장히 많았다고 네. 근데 그런 단행모 시절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슬램덩크 이런 것처럼 챔프 소년 챔프 같은데 조금씩 번졌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이틴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어쩌다 뭐 종훈이 생일 같은 저녁 이런 만화 같은 이게 옮겨왔다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만화 다른 곳이라도 죽었고 없지 거의. 지금 우리가 만화 영화를 얘기하지만 TV에서도 만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웹툰으로 가고. 그 옛날에는 네. 껌을 사도 거기에 만화가 있었어요. 껌 만화 좋았지. 맞아요. 껌벙이. 껌벙이 만화 좋았지. 근데 요즘 왜 그 만화 보는 거 요즘 또 IPTV로 그런 만화를 보게 좀 오히려 그렇죠. 웹툰이 너무 재밌으니까. 웹툰 엄청 재밌죠. 그걸 안 본다고. 네. 네. 아 웹툰 재밌습니까? 그림이 재밌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 재밌어요. 아주 네. 뭐 아, 웹툰 빠지면 네. 웹툰. 아, 어마합니까? 공부를 안 해 웹툰 네. 본다고. 그 지난번에 그 유료화 얘기할 때 그 웹툰하고 비교했나봐요 누가 했죠. 누가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 어떻게 웹툰하고 팟캐스트를 비교하냐고. 왜? 또 이제 슬슬 화낼 준비한다. 네. 말자는 개소리지. 우리가 더 재밌지. 처음에 웹툰 아니 이런 거 있었지. 돈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나. 처음에 웹툰 무료였잖아. 유료 한 달 뜬다. 똑같은 날 났었다니까 그때도. 근데 웹툰이든 팟캐스트든 컨텐츠를 만들었잖아. 그거를 창작자가 나 이것 좀 무료로 지금까지 했는데 돈 받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는 자체 이상한 아니, 거야. 아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타이즈니까 다음 편을 안 보고 못 베긴다는 거야. 근데 팟캐스트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무료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말이 아니야.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야, 그럼 영화도 씨 영화도 그러면 무료화하지. 다음 편 기대되냐? 영화 한 편 끝나는데. 아이고 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그 돈을 뭐 몇천 원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오늘 뭐 아이가? 그땐 그랬지 마지막 결말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유료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말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만화 영화로 싹 꼬셔가지고 결국 유료화로 가네 개새끼들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뜻은 아닌데 이렇게 만화도 확실히 트렌드와 시대를 따라가고 또 종류도 다양하죠. 우리 로버트나 뭐 이런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면 서정 쪽이나 많이 있었고 그 나도 중간에 나는 사실은 얘기한 거 잘 몰랐던 게 아까 30대 때 막 이러니까 아 형 30대 네, 그럴 때도 있고 이러니까 붕붕 이런 거 할 때?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아, 30대 됐어 벌써 모르고 왜냐면 노동운동도 끝나고 이제 막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근데 우리 집이 내가 대학 2학년 때가 3학년 때 단행본 만화 가게를 잠깐 했거든요. 그럼 잘 알겠네요. 그때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이 봤다고 2연세 뭐 다 본 이유가 만화 가게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렇지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한쪽 옆에는 러시아 혁명사를 두면서 결코 만화를 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연세 정도. 뭐 딴 말이긴 한데 당구장에서는 짜장면을 먹어야 돼. 그렇지. 제일 그런 맛있어.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 만화와 관련된 추억들은 새록새록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독특한 말상이 약간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40대 지금 50대 30대까지 만화 안 보고 큰 사람은 그렇죠.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여자든 남자든 그렇죠. 뭐 순정 만화든 뭐 공부 뭐 그래, 만화든 캔디 안 나네 캔디. 캔디 그래. 여자들이 좋아했던 만화 뭐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거 캔디. 아 그거 내용이 아주 좋죠. 빨강머리 앤 또 있잖아. 외로워도 슬퍼. 노래 그만해라. 다 삼켜가지고. 나는 오히려 좋아했던 게 알프스 소녀 아이디 같은 거. 그것도 있죠. 이런 거 좋았어요. 폴란다스에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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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거든 그거. 왜? 걔랑 뭐 하나? 에이, 아니 물어봤자 뭐 하냐고. 걔랑 싸우냐고. 수간을
네가 이상한 거야 그 상상하는 게. 애들 감성을 너무 너무 피폐하게 이거는 왜? 진짜 슬픈 영화야. 그런 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같은 영화. 엄마 차 산말리. 엄마 없는 하늘 아래도 있어 그 영화지 그거는. 그 김민희 나온 거야?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대구에서 찍은 거 있어. 엄마 맨날 엄마야. 아, 맨날 엄마만 찾고 그래. 자 요즘 애들 꼬마 애들 그 유튜브로. 그 만화 영화 아, 예. 엄청나게 히트하죠. 예. 라바. 라바 라바 재밌대. 네. 라바. 우리 아들은 상어. 라바가 입으로 혀로 지랄해서 가지고 야외 좀 보면 손이 없어 애들이. 벌레들이 손이 없어 가지고 애벌레들이. 마무리해. 그거는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 그래, 돼지 눈에만 돼지가 보이는 거지. 우리 딸이 계속 그 보면서 막. 뭐야? 이렇게 하면 손 잡는 게 아니고 뽀뽀하는 거죠. 키스하는 거잖아, 보면. 그렇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할 때는 제가 이미 연세가 들어간 만화를 잘 못 봐가지고. 안 맞아서? 네, 네. 못 알아듣고. 또 지금, 유튜브에 애기들 보는 만화 얘기하니까 자식이 없어서 또 모르겠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꼭 결론을 내려고 안 해도 돼요. 아니 꼭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만화도 있었고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 께 아는 것도 많았지만 그런 그 다종다양한 경험과 자양분이 결국은 오늘의 좀 재기발랄한 이런 사람들을 낳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추억을 한번 만화를 살펴본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한테 공부시킬 생각이 1mm도 없어요. 지가 한다 그러면 뭐 하지만은. 아빠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시키지만. 아니면 책 뺏어 야! 막 일로 와!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세상에 그런 애는 없다. 그런 애가 없어? 없어. 공부가 뭐 재밌나? 우병우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성공하려고 그랬겠지. 뭘 재밌어. 아니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공부하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똥줄 타니까 하게 돼. 그래, 그러니까 없어. 공부가 재밌냐고. 그래, 어쨌든 재밌냐고. 그렇지. 남 친구들 다 학교 다니는데 안 가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해야지. 나는 이게 뭐 TV 보고 뭐 이런 거 타치 전혀 만화 보고 이런 타치 전혀 안 받았거든. 근데 이번에 그 어디 TV에서 나왔는데 뭐 수학 영재인가 아이 애를 잡더라고 엄마가. 애가 계속 돌려. 조금만 논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막 울고 이런데도 계속 야 저게 그 애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게 애 행복을 위한 건가? 자기 행복을 위한 건가? 자기 과시욕. 근데 그 옆에서 아빠는 슥 일어나더라고. 아, 피해버리나? 피해버리더라고. 복권의 상실. 응? 그 아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의 상실 아이가? 난 우리 마누라 그렇게 하면 뭐 대파 싸워도 못하겠다. 그러면 애 자식 교육이 더 안 좋지. 아, 뭐 그렇게 따라가나? 내가 뭐 또 그쪽 아빠 같다. 나는 사실 우리 와이프 좀 그래도 나 말 못하고 피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그게 차악이야. 그러니까 웃자로. 이 작가가 최악이고. 뭐가 최악이야? 부인이 잘못된 걸 가면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나는 어릴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역사 얘기도 좀 해주고 옛날 얘기 좀 해주기를 바랬거든. 안 해주셨어 한 번도. 내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우리 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100% 그냥 코드가 안 맞구나. 세종 얘기만 막 대타 하지 말자고 고종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문다세 이제 그만하다. 막 죽어보려고 하는 애가. 뭘 해? 제일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그러면. 저런 게 없어요. 애. 니즈에 맞게. 알 수가 없어. 요새 랩 하는데 랩을 랩을 해요? 랩 하는 걸 좋아해 그. 좋은 괜찮네. 좋은 게인가 그게? 잘 됐지. 좋아하는 관계 있으면 되지 뭐 그래. 랩에 어차피 대부분 욕이잖아. 아버지도 욕자라고 뭐 같이 하고. 아, 저는 뭐 집에서는 안 합니다. 형. 아니, 그래 랩에 네. 대부분 자기 비판인데.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공부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함부로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태정태세 문단세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거든. 외우는 방법. 그래? 난 같은 줄 알았는데. 뭘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이면서 강의. 아니 그거를 정순은 저 고순. 음으로 외운 거 있잖아. 올해 음으로. 몰라? 아, 이 정도로 외워야지. 그럼 그냥 생으로 그냥 생으로 해. 생으로 해. 족도 무식하구만. 어떻게 못 사놓나? 우리 대구 태정태세. 아니 지어내려고 했네. 지어내고 했네. 아니 뭐야 안동에서 노래하는 그거가 기도하네. 태정태세 기도하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런 식 안 해왔어? 맞춰서? 비단이 장수 왕성 같은데 그거 같은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스 구라치지 마라 에이씨. 아 진짜 우린 그렇게 모르겠는데 아, 그냥 외우지 아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건 참 좋은 거지 고려도 외워요 ABC 해로 가차도 외워요 뭐요 고려도 외워 다 고려가 비슷하지 않나? 태해정강 뭐 이래 왕이 누가 맞나? 고려가 맞나? 고려 엄청나게 많아요. 고려가 더 맞나? 뭐 중간 고려 더 맞지? 충씨도 충렬 충공 뭐 이런 더 갚아버려가지고 알았어요.
아니 이 작가 그거 알 것 같아요. 고려가 왕이 더 많. 나는 현대사밖에 몰라. 현대사. 아, 그러고 뭐 종려치도 않아. 사람이 그래 다 알 수가 없다. 댓글 나오겠네. 이거. 좋은 경우. 아, 이거 분명히 나온다. 댓글 나온다. 고려왕 몇 명. 통계 나온다. 세미된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우리 너무 편해. 어? 던지면 다 나온다. 어때? 어때? 어. 그다음에 뭐 충자 달린 왕 다섯 명 뭐 이렇게 나온다. 충렬 뭐 이런 애들만 나온다니까. 야 참. 그래 만행하다가 시방 왕이. 왕까지 지금 나갔네. 많이 나갔네. 많이 갔네. 오늘 무단 정치 담아지 그래. 무단 정치까지. 잘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맞죠? 아직도 지금 정리하는 거야? 정리를 그냥 아니 정리 안 해. 뭐 개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인마 개몽사 싫어해. 아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좀 하게 해주라고. 내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추억의 세계로 가게 해서 즐거웠다. 나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거로 가름하겠다고. 방송 지 멋대로 한다. 니가 안 그래? 자 결론 내시죠 최욱 씨. 자 결론 났어. 나 그만해. 그만하고. 만화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줌마 났어요.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백년상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리지만 100년 동안 이 땅을 이어갈 거라고 했어요. 아빠 뭐해? 신우야 아빠 이래. 왜 아빠는 맨날 일만 해 놀아줘? 이번에 백년상점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나노 셔츠를 만들었거든. 평상시에도 좋지만 휴가 가서 입을 수 있는 셔츠인데 세빈이가 음료수를 먹다가 쏟아도 더러워지지 않아. 왜? 셔츠에 나노텍스 가공을 해서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거든. 아빠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 와 아빠 멋지다. 내 것도 만들어줄 거지? 물론이지 우리 토끼들. 휴가 가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백년상점을 검색하셔서 예쁜 셔츠를 구매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예, 신규 광고인데요. 100년 상점입니다. 백년상점 대표님은 10년 이상 세컨무브라는 남성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의복에만 전념해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초반부터 들었던 광팬인데 광고를 한번 수담에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네, 근데 꽁트를 너무 문어체로 했네요. 네. 그래, 백년상점이라는 브랜드 광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년상점의 나노 시리즈. 지금 저희가 선물을 받았어요. 저 우리 저 셔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 네. 나노 셔츠라고 하는데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고 뭐 좀 더위를 막을 수 예. 있는 오염에 강하고 와. 방수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와, 예. 진짜 좋네. 그러니까 세탁할 때 얼룩도 쉽게 빨 수 있다고. 와 예쁘네. 예. 그 나머지는 100이고요. 박병 거만 100원가 그래요. 예, 이따 골라서 갖고 가시고요. 예. 네. 연희동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래요. 서대문구 연희동 129-11번지 1층. 연락처는 02-3144-0862. 02-3144-0862. 헌드레드네, 헌드레드? 헌드레드네. 100년 상점. 네, 100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100년 상점 검색하셔도 된다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시 수다맨들 청취자라고 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저 여기 한번 가야겠네요. 왜? 아, 우린 사실 옷이 많이 필요하잖아, 방송 매일. 그렇지. 나가니까. 그래서 맨날 고민이야. 하, 뭘 입을까. 근데 왜 자기는 왜 그거 안 받노? 난 받아 입는데? 아, 그게 난 안 맞더라고. 아. 일단 내 몸에 커, 그게. 아. 모든 게 다 커. 그래가지고 좀 옷이 이상해, 얘가. 그리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옷 있잖아. 그런 거 줄 때 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가는데 좀 옷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한번 백년 삼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성격이 드러나네. 박병 주말 주는데. 나는 뭐 주면 보타야라면 나비한테 좀 믿고 뭐. 맨날 며칠 남한테 줘가지고. 봄에는 방송 보면 질식사 할 것 같아. 맨날 진짜 나비로. 와, 우리 어머니가 가든가, 우리 와이프 가든가, 숨을 못 쉬는 것 같다고. 나비 맥타이가 목이 쫄리고 있다고. 그냥 주는 대로 있는데. 여러분, 백년상점 네이버에 검색까지 해보시고요. 두 번째 광고가 무르핀? 무르핀입니다. 아, 이 무르핀. 여러분, 네. 언제 한번
효도해봤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부모님이 무릎을 좀 펴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이로메드에서 만든 무릎핀인데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관절, 연골 건강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려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기도 좀 먹어요. 내가요? 키 좀 커지지 않나 무릎 펴지면. 키 크지 않나? 크지 않나? 아,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큰데 왜 그래? 댓글에 네. 최욱 새끼 맨날 깔창 신고 나온다 그러더라. 뭘 깔창입니까? 거의 곰신 신고 다니는데. 이 곰신 아닙니까? 운동한대 뭐. 예, 제 깔창이라 유명하던데. 운동한대 운동. 제 깔창. 운동. 어르신 백트로 좀 갑시다. 아니 내가 아니 댓글에 있었다고 댓글. 난 계속 먹었는데 어제 안 먹 그저께 안 먹어서 그런지 무릎이 어제부터 안 무릎이 펴져요? 조금 그렇더라고. 약은 굽었잖아. 아, 효과가 좀 있더라고. 내가 며칠 먹다가 깜빡했거든. 네.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qmol.co.kr이고요. 어, 영어를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르핀을 검색해 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니고 무르핀. 그렇지. 아, 더 어려워. 발음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모르핀처럼 무르핀. 모르핀 네, 같이. 무르핀입니다. 무르르르핀. 그래요. 광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두 번째 코너죠. 박변의 싸우라비 법전. 박변의 싸우라비 법전. 네, 싸우라비 법전입니다. 이 혹시 공공의 적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재밌게 봤죠. 그렇죠. 1탄 김성재 네. 나오죠? 이성재입니다. 또 틀려, 또 틀려, 또. 김성재 아니야? 한 씨라도 우리가 숨을 놓치면 또 틀려가. 김성재는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김성재 씨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의문사잖아. 어, 김성재도 그렇네. 그래. 김성재 얘기도 한번 나중에. 구분하러라 오늘 사우라비에서. 그래. 또 말아 튼다. 김성재는 잘못 얘기할 수 좀 어려. 애매하지. 판결문 나중에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다음 주 갖고 와 말로. 김성재 합시다 그러면. 네. 어. 그러니까 김성재는 참 애매한 사건이야. 야, 그니까. 그게 이제 김성재, 김광석 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 김광석도 좀 네. 애매하고 아, 이성재예요. 이성재 제가 그렇죠. 말한 이성재고 네. 배우. 이성재가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밀가루를 뿌렸죠. 맞아. 그 이성재가 가는 족종마다 살해하고 맞죠. 밀가루 뿌렸는데 유사한 사례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6월 초인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합이 딱딱 맞는 게 이성재가 그러기 전에 샤워하면서 딸 쳤어? 중학생 자기가 생각나가지고 이 씨발 이러면서 그걸, 맞지? 그 연기가 제일 좋았거든. 근데 자기 부모님이 보셨대 민망하다고. 아, 민망하지. 진짜 쳤는가? 근데 당시에 이제 제 여자친구랑 그걸 봤는데 아, 같이 봤어. 그 장면을 이해를 이해를 못할 수 못할 수 있죠. 무슨 장면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연기 아주 좋았지. 모르지 아니, 여자들이 남자 여성 그 여자친구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아, 안 물어보든가. 아,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욕을 하고 막 저렇게 힘을 쓰고 왜 저럴까. 설명해 줬어요? 아, 설명 못 하죠. 아, 네. 못 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랬어? 아니, 아니. 그냥 이해 못 하는 걸로 그냥 남겨놨죠. 걔가 알고 물어봤을 거야. 아, 내 추억을 진짜. 씨. 지금 추억 얘기했는데. 아, 진짜. 근데 그 네. 공공에서 그 사건이 원래는 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달라요. 원래 근데 모티브를 딴 사건이 있어. 그 공공의제 그 사건. 아, 있나요? 박한상 사건. 아, 그렇지. 예, 박한상. 옛날에. 그래. 박한상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대한민국 최초로 폐륜 범죄로 알려진 사건이 박한상 사건. 압도적 그렇죠. 폐륜 범죄죠. 박한상 아직도 감옥에 있더라고. 박한상이 무기징역 받았나? 무기 받았나? 사형 받았나? 사형에서 감형됐나? 감형돼서 무기 지금 아직 살고 있어. 아니 사형이라 해도 집행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집행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 사건은 이 사건도 유사해요. 직장 상사를 찾아가 가지고 네. 직장 상사를 살해하고 흑설탕 전분을 뿌렸어요. 글쎄 이제 경찰에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공의 적 보고 따라했나라고 물어보니까 공공의 적을 못 봤대. 근데 이게 딱히 또 이해가 안 되거든. 아 근데 그걸 검사가 물어봅니까 또? 검사가 또 예술 궁금하니까. 아 궁금해서. 공공의 적 봤을 거 아이가 대부분 천만 아이가 이거 몇백만 됐어요. 나는 내 말도. 공공의 적 1탄 나 한 10번 더 본 것 같거든. 추석만 되면 틀어줘 이거. 아 맞아. 추석에 강동서 강력객 그 강철중. 강필중. 강철중. 에이 또 틀리네. 암사동 노파 살인 사건이잖아. 아, 어, 형 어떻게 알아요? 웬만하면 틀려. 강철중. 이래도 변호사가 돼. 설경구잖아. 어, 아니 근데 이거 그 영화를 안 봤다는데
왜 시신에다가 전분이랑 흑색을 그러니까 그게 이유, 좀 애매해요. 이유. 지금 얘 주장은 이제 얘 주장은 그걸 해놓으면 뭐 피 냄새도 없앴고 그리고 뭐 방해가 된다고 수사를 특히 하는데 지문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뭐 과학적인 부분 아니거든. 아마 이걸 영화를 봤든 안 봤든 간에 왠지 그 락스 같은 거 뿌리는 사건도 있어요. 락스는 있지. 락스 같은 거. 지문 없애려고 그러면. 표백제 같은 거.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뿌렸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죽였대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유는 원래 직장 상사인데 이 상사가 옛날에 술 마시면 자신한테 폭행하고 욕설 했대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 잘 들어라. 아니, 아니, 이 작가는. 어? 이 형 언제 설탕 살지 모른다. 아니, 이 작가는 평소에는 좀 뭐야, 술 마시면 점잖하고 술 안 마시면 그냥 욕을 하지. 이게 더 나쁜 놈이야. 야, 더 얘기해줘. 이 작가 약간 쫄았거든. 아니, 굉장히 비쌀 것 같아. 근데 돈도 많아. 비싸 비싸 비싸. 뭐 몇천만 원을 갖고 있는 비싸네. 이 작가는 비슷해. 차도 있고 잉? 이씨야 또 그러고. 아, 이씨야. 설탕 산다. 그래 가지고 돈도 이제 가져가고 이제 피의자가 이씨예요. 이씨인데. 피의자가 이씨지. 네, 이씨고. 참고로 뭐 우리 집에 금고 있어. 와. 강도 살인이 이거는. 살인을 하면서 돈을 가져가 볼게. 그러니까 금고에서 6,300만 원을 챙겼네. 챙겼죠. 그래 강도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목적이고. 이거 근데 그러면 이거 폭행 모욕 당했다는 거 핑계 아니야? 돈 훔치려고? 약간 핑계죠. 돈이 목적이고 살인이 이제 하다 보니 살인이 된 거고. 결국은 강도 살인은 뭐 사형 무기예요, 이거는. 근데 저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상은 아니겠죠? 아니지 의외로 정상적인 사람이 저럴 수 나는 있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돈이 매우 공했거나 아, 안 돼. 아니, 평소에 살인, 심한 살인, 모욕감을 느꼈거나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니는 보통 착한 사람인 거지. 최욱은 뭐 말은 싸가지 없게도 착하잖아. 그렇지. 아 사석에서는 말도 예쁘게 하잖아. 예쁘잖아. 이쁜데 우리 방송 컨셉이니까. 네. 근데 살인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없지. 아, 그런가요? 정해진 것 같진 않고. 야 나는 저걸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 네. 물론 그러면 우리도 오래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자기 주변에 살인자가 있어요? 나는 없어. 제 주변에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나도. 없어요. 인격 살인자는 이작가. 아, 여기 내일 하는데. 나는 오늘 두 번 죽었어요. 이작가한테. 내 친구 뽕쟁이는 있어요. 뽕쟁이는 나도 있지. 뽕쟁이는 많지. 그건 많지. 나는 뽕쟁이는 같이 산다 거의. 마약하는 애들. 그럼 맨날 보니까. 아니 근데 그건 지인이라고. 내가 그 했던 사건 때문에 탑까지 갔더라고. 에이. 걔가 맞지?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확인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가 내린다는 표현이에요. 몇 명을 내려야지 지가 풀려나거든. 그렇지. 우리 마약 사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옆에 맞지. 마약은 근데 큰 문제가 아니, 있어. 당신은 직업상 그렇고 그냥 뭐 주위에 친구나 그래. 이런 애들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어. 아, 그럼 친구지. 그 친구한테 아니,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오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맨날 했잖아. 아니, 그런 거지. 친해졌어. 아,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쇄 살인마고. 내 친구 중에 살인자는 없고 내 친구 형 이 칼을 맞은 적은 있어. 살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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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진 않았는데 그 노리고. 아 무서워. 두 사람이. 무서워라. 아 무섭다. 네. 그런데 얼마 안 받았 얼마 안 받았더라고. 아 무서워. 우리도 살인 미수 사건 한번 한 적 있는데. 미수네. 안 죽었으니까. 근데 살인자를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나 이 중에서 누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평범한 우리 이런. 근데 나는 이제 항상 그런. 최우가 우리는 또 전철 살인마잖아. 애인 절도범 포복 절도. 포복 절도범이고 하십시오. 인격 살인자. 이거 연쇄 살인범. 매일 죽여. 한둘이 죽었나 우리 맨날 죽였잖아.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절반이 사기 범죄, 마약하는 사람, 특히 살인자도 저는 한 세 번 정도 별로 안 기억이 나요. 근데 약간 두렵긴 해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기운이 좀. 약간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약 같은 거는 오히려 그렇거든요. 혹시나 마약 이 사람 문 열고 나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모르니까. 근데 대화 나누다 보면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여건이 맞아가지고 그런 결과론적으로 나를 만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최욱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 살인자 네. 난 아닙니다. 무서워요. 하여튼 이 사건은 엽기적인데 결국은 좀 중형을 받을 것 같아요. 약간 거짓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장 상사한테 욕설 받은 거는 약간 핑계 같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 것 같아. 그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내가 숱하게 오랫동안 당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감명이 되지 않을까? 동기 부분을 제일 많이 봐요, 살인죄는. 동기를 제일 나쁜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거. 아, 그게 제일 나빠요. 나쁜 겁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중생, 그 인천 여고생이죠. 초등생 살인사건. 그거는 동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든 동기나 목적이 없는 살인 없다 그러거든. 네. 없잖아. 그렇지. 조금 있어야 돼. 사실. 돈이든 뭐든 뭐.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라고 있잖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게 재질이 제일 안 좋습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반인륜 범죄 같은 거. 폐륜? 아. 존속 살인? 아니요. 폐륜 말고 반인륜.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르고 막생 막 지랄하는 그런 것들. 그런 애들은 이제 양형 기준상 30년, 15년 이상 기본 15년 가중 30년인데 동기가 참작이 된다 그러면 3에서 5년이에요, 살인도. 아, 그러면은. 여고생 같은 경우도 완전히. 얘는 지금 뭐, 동기가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죽였어요. 그 반일륜 범죄로 그러니까 봐야 죽인 거 하나, 한 건이랑. 예, 예.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돈을 뺏을 목적으로 죽인 거랑. 뭐가 더. 돈을 뺏을 목적으로 죽이면 아예 그거는 강도살인자 돼버리니까 형 자체가 높아져버리고. 아, 더 높아요? 그게? 예, 예. 아, 살인은 그건 5년 이상인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말다툼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네. 그러면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지. 과실치사가 될 수 있고 폭행치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태우 형이 나를 죽였다. 많이 깎여지지 그러면. 판사가 동기가 충분하니까. 어, 그럴만 씨발 그럴만 했네. 정당방위다. 집행유예다. 최욱이 집행유예. 집행유예. 최욱이 이 작가 죽이면 정당방위네. 정당방위야. 아, 어떻게 보면 정의실현. 정의사회 구현. 나 같으면 나 앉아있을 거야. 판사, 씨발. 아니, 예를 들어. 아니,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유쾌한 방송에서. 아니, 그러면 최욱이 날 죽이면. 아이, 날 웃겨 죽이지. 사형이잖아. 아이, 웃겨서 죽이지. 천공날 짓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같은 노조끼리. 아니, 요즘 그 이슈화되고 있는 그 골프는 안 다릅니까? 골프도 약간만 근데, 얘기를 할게요. 약간만. 근데 여기 보니까 공범이 남씨네. 남씨 이십니다. 피해자 이시고. 남씨 이시. 우리도인 줄 알았어. 골프 다 다룰 줄 알았는데. 골프 약간만 얘기를 하면 골프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골프도 강도살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사람이 네. 여성을 따라가가지고 골프장에서 부자인 것 같아서 예, 살인을 하고 돈을 지금 411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패턴이 좀 이상해. 일반 강도 살인을 하면 그 약취 위한 여성을 오랫동안 두면서 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납치하자 말자 한 시간 이내 한 시간 좀 지나서 살인한 후에 뒤늦게 지금 돈을 뽑는 모습이거든요. 일반적인 강도 살인 패턴과 달라요. 그렇다면 예.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 사건반장에서 했잖아요. 많이 했죠. 했을 때 난 바로 이상하게 들더라고. 왜? 이상하다 이거. 왜?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피해,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죠. 네. 피해자들이 몇 번 이게 그 사전 탐방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다 봤어요. 예. 피의자들이 예. 그렇게 열심히 미리 준비하고 도주로 확보하고 했는 새끼들이 바로 납치하자마자 죽인다? 말이 안 되지. 납치를 했으면 돈 때문에 납치 됐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뭐 몸값이 오르하든가. 에이, 아니지. 둘 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하면은 흔적이 남고 내가 잡힐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납치를 하면 최대한 끝까지 살려야지만 돈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완전 거지. 완전 범죄 꿈꿔 가지고 400만 원 뽑았나? 다 걸리고 거기. 그래서 그 변장하고 그랬어요. 다 걸렸잖아. 다 그건 실수에 의한 거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트릭 같아. 이거 봐봐. 거기 트릭 같은 비밀번호를 그럼 그 여자가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동작이 돈이 많으니까. 어? 알려줘. 알려줬으니까 죽여. 근데 신용카드 가면 이거 현금 서비스밖에 안 돼요. 네. 얼마 받을지. 딱 하나의 가능성이야. 이거는 뭐냐면 불상사 일어난 거야. 잘 납치를 했는데 여성이 막 덤빈다든지 밖으로 도망간다든지. 그래서 만약 죽었다 그러면 예, 그 죽였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살인 동기 지금 부검해보면 교살이라거든. 목을 졸라 한 거라고 그러거든. 아.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아직 딴 건 안 나오고 있는데 도망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도주로도 확보하고 도망갈 때 이렇게 짜기도 하고 변장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으면서 410만 원 찾고 죽였어? 좀 이상하게 많이 갖고 이상하죠. 저는 처음에 이거는 뭐 원한 혹은 치정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살인 청구는 왜 생각했냐? 이건 방송에서 말은 안 했어.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말하면 좀 그래서.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서 지금은 막 이상하다 나오지만 그때 안 이상했거든. 그래서 살인 청구를 말 안 했는데 남편이 딱 떠오르더라고. 에이 그러지 마십시오. 아닌 거 밝혀졌어요. 그 아닌 거 밝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없었고 너무 이상한 사건이었으니까. 아마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세 사람 3인조가 그 골프장만 간 게 아니고 다른 골프장도 돌아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남편은 아닌 벗는 거지. 남편 상관없는 것 같고 경찰도 우리 생각 똑같을 거야.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좌라든지 따봤을 거니까 통화 내역이라든지 남편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거든. 그 여성하고 또 원한 관계가 있는지 세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게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뭔데요? 네가 뭔데? 네가 얘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지. 아.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 범죄하면 상주나? 뭘 완전 범죄를 왜 그걸 안 받죠? 아 벌을 안 받는다. 네. 그게 상이네. 네. 맞네. 맞잖아요. 맞네. 하루 함부로 내세요. 그냥 내봤지. 경수를 하시네. 경수를 했지. 네. 그래서 또 하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너무. 고급 차는 안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차 바꿔야 되겠다. 이 차가 욕하는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서비 코스프레. 이게 참. 아니 형들은 왜 이번에 그래. 일본 갔었다 놀랐던 게 일본은 다 경차도 막. 경차야. 와 대박. 난 그런 딴 거 눈에 잘 안. 온천 갔는데도 중형차 우리 일본 가면 도요다 이런 거 뭐지 그. L자, 렉서스 이런 거 억수로 말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경차. 없어. 없지. 거의 티코 같은 거 봐요. 없더만. 일본 가면은 이제 놀라는 게 다경차.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 덧니. 아 덧니도 많지. 네, 덧니가 많아요. 그다음에 오다리도 네. 많고. 요즘 또 많이 예전 막 이포도 많다. 아, 일본 애들 다 이포든데. 아, 제가 20년 전에 갔다 와가지고.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아까 추억의 만화에서 안 했구나. 철인 28호 우리 안 했잖아. 했어. 아, 어르신 지나. 아니 아니. 근데 그 고베 가면 철인 28호 엄청나게 큰 게 있거든. 네. 거기서 내가 사진도 찍고 했어. 그러니까 일본 얘기 나오니까 한 건데 재밌더라고. 근데 한 아 2-3년 됐나? 그 어디 삿포로 그 저거 뭐 터지기 전에 홋카이도 후쿠시마 후쿠시마 터지기 전에 그때도 보니까 괜찮던데 나중에 그 일본 사람들 조금 지금 추세는 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그때 봤을 때 덧니하고 오다리 이거 맞았어. 이뻐 일본 사람들이. 그런가? 마지막에 누가 꺼냈어요? 일본형이 누가 꺼냈어요? 미안. 본인이 꺼냈어요. 미안. 저렇게까지 너 질문 얘기할 줄 알겠습니까? 아니, 이거 돼지비계가 있어요. 나는 그냥 맞아요. 외제차를 우리네가 굳이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체육차 바꿔라 이 뜻에서. 자, 한 가지 사건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이 뭐야, 체육의 어떤 연애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돈 바뀐다면서. 이 장점인 주석 있죠? 장점인 네. 주석. 장점인 주석 조카를 행사한 사기꾼이 결국은 내연녀한테 돈이 털려가지고 내연녀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체포가 됐어요.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몰라도 장점이 조카라면서 10억 원대를 사기를 쳤는데 이미 또 한국말 잘 안 돼 또 이상하게 중국 동포니까 조선족이 아,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장점이 비서 사칭한 것도 있어요. 그니까 시진핑은 안 하고 장점인을 많이 해 보면 이상하게. 아 전직을 원래 많이 해. 장점인? 그건 마오쩌둥 하던가 막. 아니 그 너무 너무 나이가 안 맞잖아. 어? 그리고 또 마오쩌둥. 주얼라이 저 누구지 주얼레 이런 거. 주얼레나 마오 쪽으로 했다가는. 너무 멀나? 그 중국 공산당의 그 본 혈족인데 그거 사칭했다가는. 멜라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랬다가는 삼족을 멜할 수가 있지. 중국에 전직 한 2-3일 하지 이리 장점인 주석을 타노. 그 두서평은 못하지. 사기꾼들이 왜 전직을 이야기하냐면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헤쳐먹어가지고 보관했을 거라고 그래, 속이는 거지. 근데 넘버원을 와 하냐고 걸리게. 가오 잡으려고 했나? 아니 왜 넘버 투 쓰리는 잘 몰라.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점인 전 주석의 조카를 사칭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뭐, 저기, 행사도 하고, 막, 구라 이빨 쳐가지고, 돈을 엄청 받았네요. 10억 정도. 근데 10억이 맞나,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당한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좀 받아보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고 대출 받아주겠다.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에 끊이는 사람이 필요했고.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자기가 장점이래 족하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 이 사람을 중국으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사기실에 다 맞먹었지. 엄청 좋은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이게 한국말도 할 줄 알면서 한국말 모르는 것처럼 통역 대동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래가 사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기친 놈이 자신 내연녀한테 이 돈을 주는데 내연녀가 다 써버렸던 거예요. 맡겼지, 준 게 아니야. 맡겼다고 봐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친 놈이 내연녀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새끼도 사기꾼인 거야. 그래서 둘 다 처벌받은 막 그런 사건인데 결국 이제 임마이거 입장에서는 내연녀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이 여자를 잘 사귀자. 여자도 마찬가지. 아, 예? 결론이 여자를 잘 사귀자. 내연녀를 특별히 잘 사귀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렵다는 게 아니고 사기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결국은 여성 때문에 다 걸려버린. 아니 걸린 사건. 걸 뭐 이렇게 아쉽게 말해. 여자를 잘 만나야 되네. 글쎄, 근데 이게 근데 그렇다고 또 어디 맡길 때도 어디 맡길 이게 그러면 피해자로 갔다가 피의자로 잡혀가 버린 그렇지 고소하러 갔다가 지가 잡혔다니까요. 대치기네 이거 뭐야.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이렇게 사기친 새끼들에게 또 혹은 절도 크게 한탕 가거턴 트린 애들은 항상 내연녀가 있어. 그리고 항상 잡힐 때 보면 경찰이 내연녀를 이용해서 잡거나 아, 진짜 아니면 이렇게 내연녀가 배신해서 돈 들고 튀거나 누가 이렇더라고. 나는 그 군 검찰 있을 때 우리 군보 사건에 그래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허가 받으면 돈을 엄청 그러니까 그 김포나 이런 데는 3층 이상 2층 이상 못 져요. 그 북한 때문에 거기를 6층까지 져주면 돈이 엄청 하니까 군보 담당하는 소령이나 중령들은 이 돈을 많이 받는데 업자들한테 네. 한 명 조사를 타겠는데 와 세 명을 사귀는 거야. 세 명 걔들 계좌만 털면 다 게임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야 똑같은 소령인데 임마 이거는. 아, 뭐 난 아니지만 네. 나는 뭐 그냥 그런 애인이 없지만 얘가 돈이 남아도니까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애인도 한 명으로는 안 돼. 돈이 너무 남아도니까. 네. 그래서 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자 꼬신 재주가 있나? 영화에 아니야, 돈이 있으니 그렇지. 달콤한 인생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집에도 있고 바깥에 신민아도 있고 또 관리하는 이병헌도 있고. 이 사건도 어쩌면 내연녀 때문에 본인의 어떤 범죄가 발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결론은 여자를 잘 만나자. 그럼 앞에 했던 얘기하고 같네. 뭐 그렇게 사기를 치지 말자로 해야지. 아, 오늘 공교육을 살려야 돼. 엉뚱한 얘기하네. 여자를 잘 만나자. 사기를 치지 말자.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변호할 생각만 하냐. 내가 그 몸에 배겼다 그게. 체육도 뭐 내연녀도 없을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서 니한테 뭐 줄게. 그러니까 100% 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처먹지. 지 가족들이랑 나눠 처먹지. 왜 당신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당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죠. 그 영화가 있습니다. 사기 당한 적 있나? 아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찍었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영화. If you catch me, can. 아니, 그 말고. 말고. 그 저기 그. 열한 놈 그거? 그 사기쳐갖고 막 코카인 코로 먹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있어. 일단 네. 댓글 달 거야, 알아. 뭔지. 아, 맞아. 우리 사실관계 중요하잖아. 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에도 또 사기를 친단 말이야. 그때 마지막 장면이 그 사기를 치는 그 사람한테 홀리는 사람들 대중들 얼굴을 딱 잡는다고. 아, 네. 의미심장하네. 의미심장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기의 본질은 당신 마음의 욕망에게 있다. 욕망에 있다. 욕망에 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얼마 전에 이희진 씨 사기꾼 주식 사기꾼 그 사람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그 당한 사람들도 그 욕망을 본인의 욕심을 한번 팩트 체크해보라는 거죠. 야 마지막 브리핑 좋네. 그렇죠? 최후의 브리핑. 잘 마무리되네. 네. 보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니야. 아, 참 정말 끝까지. 여기 사기 한번 당해본지 않은 나도 당한 적도 있고. 형 이게 우리가 사기 당하는 거야 지금 이 박봉에 이거 하는 게. 그래? 아, 사기야. 계속 사기 당하고 있네 내가. 큰일 나쁜 놈이네. 맞네 네 얘기처럼. 근데 욕망이 있으니까 나한테 당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출연료를 더 받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당한 거잖아. 야, 내 가르침을 나한테 써먹으면 어떡하니? 이게 지금 결국은 지가 사기치고 내 은혜 때문에 또 잡혀간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지금 있었어. 얘기했다가 이 작가한테 되치기 당한 거 아니야. 네. 그래. 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기다리신 최욱의 이연의 게. 어, 기대돼. 아니, 아, 바뀐데. 내 코너가 왜 아, 나가는지 알 것 같아. 그래. 앞에서 진을 다 빼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그 니가 그래. 두 번째, 이제. 자, 갔다 오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청소할 때 꼼꼼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에서 원가 절감 때문에 PBN을 사용합니다. PBN은 독해서 때는 잘 지워지지만 알루미늄이 부식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쇳가루를 먹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 청소하는데 쇳가루를 먹어야 한다면 청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굿모닝 홈케어는 PBN보다 약 70배 이상 더 비싼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세균과 곰팡이도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010-9985-5106 010-9985-5106 감사합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차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아,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아, 역시 술친굼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굼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굼벵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굼벵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주 성실하게 읽으시네요. 예, 오늘 광고 지금 굿모닝 홈케어입니다.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지내긴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저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그렇고 앞으로 더 더워질수록 에어컨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에어컨이 사실 세균 번식이 제일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가 꼭 필요한데 이 에어컨을 분해해서 지금 청소하는데 이 단순한 분해 청소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굿모닝 홈케어 에어컨 분해 후 구석구석 세균을 곰팡이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꼭 굿모닝 홈케어로 따뜻한 아야다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시원한 여름. 시원한 여름. 참 될 것 같고. 연락처 다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9985-5106. 516이네? 010-9985-5106. 너저분하게 한다. 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은품으로 부채를 드립니다. 예. 이 새끼야. 예, 신규 광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하나 광고 있죠? 예, 우리가 늘 좋아하는 술친 굼. 입니다. 회식 자리를 빛내주는 굼벵이 파워 술친 굼.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상시적으로 들고 다니려고 이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스타가 되신다는 바로 술친 굼. 나이 드신 상사분들 굼벵이가 간에 좋다 다 아실 거고 센스 있는 술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구매를 넘어 재구매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술친 굼의 위력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요. 후기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이버에 술친굼 검색하시고 전화 주문은 1599-9067 1599-9067 전화 주십시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최욱의 연예 기 최욱의 연예 기 앞에서 힘 다 빼고 오니까 이게 안 살아. 아, 이렇게 밀어주는데 전략적으로 밀어주는데. 네. 근데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김수현의 영화 리얼. 아, 리얼. 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 후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안 좋아?
안 좋아도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건 뭐 그렇죠. 개판이야. 네이버 발음 줬을 때 별 다섯 개씩 막 주던데. 나만 다 할 수 없다. 함 낮게 봐라. 아, 그래. 맞아, 맞아. 옛날에 클레멘타인 이런 영화 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 작품수 많이 올라갔어요. 이 영화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 칠광구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출광구 재밌다. 나름. 그거. 출광구 볼만하다고. 아. 비디오로 볼만하다. 성장파리 소녀 재림. 아, 그 많이 올라갔어. 그것부터 해줄까? 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CGV의 앱에 보면 그냥 별점만 하잖아. 이 작가처럼 이제 간악한 자들이 네네. 니도 죽어봐라 이거 별점 다섯 개 하잖아. 그거 말고 본 사람들만 할 수 있게 에그 평점이라는 게 있어. 아~ 계란 후라이처럼 해가지고 본 사람들이 진실되게 평가하는 게 그 계란 한 판 다 깨졌잖아. 완전 작살났어. 작살났어. 리얼 이거는 뭐 정말 리얼하게 깨졌어. 완전 그런 거. 어떤 분은 후기에 영화 끝나고 진짜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다더라고. 아, 자기 네. 자신한테 감동. 이걸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야 대결하다. 나의 의지력. 국민은 위대하다. 근데 사실 김수현이 요즘 가장 핫하죠.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아 그렇죠. 그 간첩 네. 간첩이 잘생긴 대표적인 전형적인 캐스터. 아니 근데 얼마나 오늘도 나 얘기 들었거든. 누가 혹시 영화 보려면 그거 꼭 보지 마세요 하던데 어느 정도길래 이러지?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셀럽 중에 한 명이 설리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설리를. 네. 제일 예쁘죠? 설리하고 저 최자 사귀지 않나? 아, 지금 헤어졌고, 아~ 다른 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최자에 최욱으로 옮길 수는 없었나? 아, 이제 한 몇 번 건너서 이제 저한테로 아~ 한번 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었어요. 네. 아~ 네, 화제가 됐었고. 네. 그런데 이 영화가 폭망하기 전에 전조가 좀 있었습니다. 많았지. 예. 영화 감독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정습 씨가 감독이었는데. 네, 정서병님? 또 알아? 알죠. 아침마다 아, 맨날 하는 정서병이겠지. 그 정서병 아니야. 야, 막비음. 정서병님? 이정습 씨가 원래 정서병이었는데 챙기름 바르러 떠나면서 이사랑 씨로 바뀌었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사랑 씨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잘생겼나 봤더니 김수현 씨의 이종사촌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랬죠. 예,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이 작가 씨 아시죠, 여러분? 이 작가 씨 알죠? 네, 그 이 작가 씨 알아, 진짜. 네, 이 작가 씨가 야, 이 새끼야! 니 영어 몰랐지? 야, 이 몰랐지? 이 새끼야! 그, 이 사랑이가 김수현이 이부형이다, 이부형. 아버지 나라고? 네가 아버지 누구시고? 아, 이 김수현 씨가 이복 이부 동생도 있는데요. 아니 이부 형도 네. 있고 이복 여동생도 이복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근데 이제 맞습니까 근데? 맞지. 나 그냥 찌라시에서 봤어. 아 찌라시. 아직 확실히 아직 안. 아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 영화판에서 아, 영화인 있었네. 영화판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김수현. 김수현 씨가 그래 가족사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수현의 사촌 형을 제가 알아요. 또 아는 척. 또 진짜 알면 안 되나? 진짜 아는 거야. 이제 그 기획사를 하는 형인데. 조금 뭐 아버지가 재혼을 했던가 뭐 그런 건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얘는 아궁에서 이 가족사 했었거든. 아, 근데 워낙 복잡해. 근데 기회가 맞아. 엄청 아, 복잡해. 복잡해. 맞아. 아. 어머니도 뭐 연예계 원래 사람이고 네. 아버지도 연예계 사람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영화 감독을 하노? 왜 못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랑이라는 사람이. 이뽕작이야? 그렇겠지. 이뽕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나 모를 정도로. 보통 데뷔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화가 일본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뽕이라는 단어를 아니 이제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 원래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영화 이번에는 그 제작자고 대표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감독이 교체되면서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감독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작자였기 때문에 김수현을 주연으로 캐스팅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영화를 지금 찍다가 중간에 아니 근데 그 말은 조금 이 선호가 잘못된 게 안 맞지. 예. 왜냐하면은 찍다가 했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 선호가 안 맞는 게 김수현이라는 배우는 누구라도 같이 하고 싶어하는 배우인데. 그렇지. 오히려 아니, 김수현이 아니.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김수현이 거절할 수 있잖아. 아. 근데 같이 하자 그랬던 건 형님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이 사람이 맨파워가 있으니까 투자가 쉽지 훨씬. 그래서 투자가 어디서 됐냐면 여기 뭐 또 도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국내에 외국인 카지노 네. 파라다이스 아시죠? 네.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80억을 투자했습니다. 많았네. 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파라다이스 그룹 이름이 왜 파라다이스냐면 파라다이스. 예, 그 설립자 이름이 전 낙원 씨입니다. 아~ 낙원이라서 카지노 대부. 네, 여담인데 소소한 네. 재미. 네. 그래서 이번에 80억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 지경이 돼서 이 전필리 회장은 그 어떤 도박보다도 폭망했습니다. 온노에. 네. 차라리 아, 왜 아직 모르지 왜 그래? 에이 뭐야. 네, 웬만한 빠친코보다도 더 승률이 안 좋게. 아, 이거는 그럼 결국은 중간에 감독망 바뀌었으면 좋을 영화입니까? 아니면 봤어요 혹시? 모르지 뭐. 나 못 봤어요. 저는 안 봤죠. 이게 어떤 경우가 하면 중간에 감독이 바뀌는 영화들이 몇 번 있어요. 예전에도 만드니까 예를 들면 이 작가 감독이야. 아이씨 괜찮네. 아, 저 바꿔. 이래 체육으로 바꿨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작자인 내가 나가. 야야 비키만 내가 찍을게. 요런 영화들이 있어요. 다 망해요. 요게 요런 케이스죠. 이거 제작자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찍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투자 유치 제작 감독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 축구에 들었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히딩크가 답답해서 필드로 뛰어든 겁니다. 딱 그거네. 아니 히딩크급도 아닌 거지. 아 히딩크급 아니고 저기 축구에서 한번 몇 번 김은국 씨가 뛴 걸로 하면 되겠네. 그렇긴 하지. 네, 그 정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제목이 리얼인데 우리 저 설리 씨의 몸이 리얼로 나온다. 아니 그거 나 사진을 이거는 뭐 누가 이거 범죄거든 이거. 유출됐어. 이거를 제가 받았어요. 사진. 에이 받으면 안 되지. 그 뭐 니 뿐이 아니고요. 다 받았어요. 한 1,500만 명은 받았어요. 조각품 같더라고 몸매가. 이 작가 씨한테 받았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저작권법 어떤 규정이냐면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를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걸 찍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만약에 퍼날랐다 그러면 민사상 책임을 질 여지도 있거든요. 아, 참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리얼은 흥행으로 성공을 못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일감 뭐 일감 땡기다. 아니,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어때서? 이 비극적 상황에서도 조차 이익을 쫓다니. 몸매가 아깝잖아요. 조각품인데. 그걸 조각. 그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도 조금씩 유화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우리 허락도 없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거든 우리. 아, 그래서 네가 올린 거 있어. 아니야? 뭘 내가 올려? 아, 이장카 씨가 올린 거 아니야? 제목을 너무 저질로. 제목 나 한 개로 웃긴 게 저질로. 김어준 씨 얼굴인데 안에 내용 우리가 있더라. 그거 뭐야? 그거는 뭐야? 한 10명 돼 자기들끼리 막 올렸어. 아, 그래요? 그걸 네. 아마 그걸로 광고 수입할 것 같은데. 아 그렇게도 하는 거야? 범죄야. 지금부터 올리지 마요. 다 내리세요. 그거 우리 유료로 하면 그거 다 우리 저 박주윤 변호사 디딤돌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거 진짜로. 아, 네. 맞네. 가뜩이나 지금 소일거리 없거든요. 네. 박변.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박변은 폐소 전문입니다. 네. 마찬가지. 아니, 그리고 방송 잘린 그 조대진 변호사도 있잖아. 아, 조대진이랑 같이 하지 뭐. 같이 해. 토렌트 사이트에도 지금 많이 올라있거든. 그거까지 싹 할 테니까. 아. 지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다 내리세요. 야, 토렌트 가서 내 수다맨들 한번 받아볼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근데 우리께 나는 그 사진도 하고 나는 이 작가 하나 우리 책에서 올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역으로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재훈 씨 주연의 이준익 감독. 아, 상당히 좋다는데요. 네, 괜찮아요. 나 이제 시사에 이미 봤는데. 봤습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약간 긴 느낌이 있는데 괜찮고 이게 한 마케팅까지 해서 40억 초반이라서 한 120만 원이 손익분기인데 네. 벌써 40~50만 쳤어요. 그럼 이제 옥자는 또 넷플릭스 때문에 국내 메이저 3사하고 그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이나 예술 영화관에서 뭐 상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리얼과 옥자 때문에 지금 박열이 굉장히 비기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도 지금 전개되고 뭐 있어요. 박열은 아마 영화 관계자 누구나 한번 다루고 싶었을 거야. 그렇죠. 소재가 좋았죠. 이제서 한번 할락할락 하다 못해서. 아, 박열의 존재를 알았구나. 뭐야. 아, 우린 잘 몰랐지. 저도 몰랐어요. 난 몰랐지. 박열이라는 사람은 몰랐다고. 누구에서 다룰까? 네, 다뤄. 박일이나 해라, 박일. 네. 뭐, 너희들이 뭐. 김일, 박일이나 해라, 씨. 유사 사례가 지금 또 있어요. 요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영화. 또 영화가 있어요? 예. 네. 아, 리얼 같은 영화? 예. 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완전 다른데, 제목이 하여튼 은복동인데, 자전차 왕 은복동인가 그래요.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있잖아. 네. 내려다보면 은복동이. 은복동, 네. 이게 누구냐면 이범수 씨가 투자 유치 제작 하는데 배우도 해요 거기서. 아니 노래를 안 하고. 아니요, 김범수. 아. 또 던지고 있어. 근데 아, 요거는 되게 의도적이다. 요거는 낚시였어요. 아, 네. 요거는 맛이 안 살아. 아, 요거는 당할 뻔 했어요. 이거 진짜 무식한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데미가 말하면 살았다. 여기도
감독을 내보냅니다. 감독이 나 탈출했어요. 아, 그리고 네. 이범수 씨가 합니다. 아, 지금. 이범수 씨가 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영화 배우 이범수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유치 제작 감독 배우까지 다 해버리는. 그래서 언복동도 지금 재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마케팅사가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어요. 아,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괜히 없다고. 초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 영화도 네. 이런 케이스와 유사하다. 감독을 갈아치우고 뭐 자기가 땡겨왔다고 해서 자기가 제작자 감독하고 다 하고 이런 거 리얼이 예고편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 받았죠. 아무튼간에 이 영화 리얼 이게 이제 돈 주고 8,000원인가 주고 보죠. 만원도 만원인가 네. 네. 만원을 보고 나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아, 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클레멘타인이나 뭐 칠광구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비교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때 충무로 3대 제왕 그래서 2002 월드컵 때입니다. 아유레디하고 예스터데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예스터데이는 뭐 김윤진 뭐 그다음에 김선아 이런 사람들 나왔어요. 좋은 사람 많이 김승우. 나왔네요. 김승우. 그래서 이게 충무로 3대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게 합쳐서 200매덕이 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2년간 충무로 영화가 투자가 말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얼도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럼 실제로 성냥팔이 소녀 재림은 뭐 안젤리나 졸리나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뭐 툼레이더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데 이문경 조그만 소녀가 성냥사수해 하면서 막 액션을 한단 말이야. 안 먹힌 거죠. 네. 110억이었는데 클레멘타인은 태권도는 가요? 태권도 이동준 씨. 예. 근데 이거는 이게 영화였나? 요즘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옛날 1점대였는데 지금 많이 리얼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였기 때문에 성냥사세오를 하지 말고 이걸 불티나 300원짜리로 바꾸면 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대재앙의 서막이었죠. 네. 아무튼 제 인생 최악의 영화는 긴급조치 19호임을 여러분께 알리면서 이 코너는 마감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랬죠. 예. 아 그럼 우리 역대 최악의 영화를 한번 얘기하고 끝내야 되나? 저는 긴급조치 19호 나가겠습니다. 너무 센 거 나오니까. 야, 이거는 못 당합니다 여러분. 야. 자신 없는데. 네, 여러분 안 돼요. 저한테. 그냥 서세훈 영화 다 얘기하면 돼. 납자루떼. 납자루떼는 괜찮았어 그래도. 도마 안중근. 도마 안중근. 아,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선점을 했잖아. 도마 안중근. 나는 이 제목 장나라 나오는 영화인데. 장나라 있지. 오바이스 올리던데. 제목 그 남자 배우가 항의했다. 아버지 감독했는가? 장난하다, 아, 유아인이랑 찍은 거? 유아인 찍은 옛날 거? 건데. 김수미 욕쟁이 할머니 그거 나온 거 아니야? 김수미 나온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 둘이 싸울 뻔 했어요. 괜히 그거 보자 했다가. 아, 실제로 리얼 재밌는. 때문에 헤어진 커플이 많아요. 리얼하게? 네. 아니, 그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해보면 어떡하세요? 아니, 진짜, 또 일거리잖냐. 썸 타던 관계에서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래,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볼만한 거 있다 그러던데, 썰리 그 몸하고 이렇게 김수현 몸. 그걸 그래. 예를 들어 커플이 봐갖고 뭐 좋을 게 있나? 그렇지. 아니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참 좋은 말을 줬던데 이 영화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이게 망했잖아. 앞으로 아이돌 절대 안 받는다. 안 벗을 거라고. 그 간사한. 또 젠더 감수성. 감수성. 내가 이게 아니라고. 네티즌 내 말이지. 전원하는 한 거야. 전원. 전원. 벗길라고 이 자식 진짜. 설리가 참 큰 맘 먹고 한 건데. 아 근데 이제 그 이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욕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저도 지금 당장 노출 연기하라 하면 좀 주저할 거거든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저는 썰리 씨가 요즘 많은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연예인이라면 네. 나 이 정도 퍼포먼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셀러, 진정한 이 시대의 스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거 보다고 근데? 아니 뭐 그 SNS에 극찬하고. 막 이렇게 약간 가슴 네. 이 형태가 드러나는 옷 입고 네. 이거도 뭘 일이야? 실제로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참, 남 삶에 참 오지랖프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정도는 해야지 연예인이면 셀럽의 모습 아닙니까? 난 뭐? 멋있다고 봅니다. 설리 씨. 이쁜 것 같아. 설리 참 상당히 이쁘죠. 예. 아, 정말. 저는 설리 씨 얼굴에서 향기가 나요. 고마 자동차냐? 이뻐, 이뻐. 예. 아니, 근데 뭐, 그 영화 내용과 별개로 자꾸 뭐 설리 씨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근데 그냥 아주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리얼 이게? 그걸 알려줘. 아, 그것도 몰라, 우리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의미는 없는데 네. 두 인격이 싸우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중인격? 장애인 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 그러면 뭐 착한 천사, 악마 뭐 이런 거. 몸 안에. 네, 뭐 아무튼 뭐. 그래요. 몸 안에 그러면 이작하고 최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죄송한데 제 코너 망치지 마시고요. 네. 마무리해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재로 왜 이렇게 안 뜨지 분위기가? 저 떴어요.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형님이 많이 가라앉히셨거든요. 아, 내 때문인가? 네. 나는 그래도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줬는데. 네, 원하지 않았던 정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받기 싫었어? 아, 아무튼, 아, 이번 이 작품을 통해서 아, 설리 씨가 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아, 네. 이게 지금 정말 최고, 오늘도 이름이 연예계 맞습니까? 예. 아, 이게 지금 수다맨들 안에서 어떤 리얼 역할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네. 그래. 자, 앞에서 뭐 자전거왕 목동 얘기했는데 그 손윤복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보스턴 또 마라톤. 마라톤. 예. 아. 참 우리 그런 영웅을 영웅이죠. 영웅인데 그런 또 그렇게 참 안타깝네요. 아. 그렇죠. 길이 안창나 뭐 자전거에는 언복동 뛰는 데는 또 손윤복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 마라톤 강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요. 그렇죠. 헝그리란 하니까 권투도 안 되잖아요. 권투는 아예 안 되고 이제 왜 헝그리 때문에 그런 건가? 아.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팟캐스트가 잘 되는 게 이게 헝그리라서 그런가? 형은 100만 원씩이나 모으는데 뭘 헝그리야. 부르주아지. 부르주아지. 한 달에? 그럼. 아, 또 이거도 먹겠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방송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지 마라. 예. 아이씨. 예. 뭐 교장 선생님입니까? 에. 수다맨들이 업데이트 되고 나면 바로 네. 그 다음날 사시남정기로 업데이트. 아, 사, 우리 청취자들도 청취할 때 지각하지 말고 제때 업로드할 때 들어. 오. 구독자 얘기해. 사시남정기 얘기했잖아. 구독자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나는 그냥 퀄리티로 승부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진짜 재밌습니다. 불금주. 뭡니까? 아, 뭡니까? 아니야. 뭡니까? 형, 형 지난주에 불금주 들었지? 재밌더라. 재밌잖아. 야,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 넘어가가지고 손님들이 다 갔는데 니 팬 한 명 안 가고 끝까지 있는 자야. 아, 역시 불금주 팬. 네. 와, 우리 직원들 지금 졸라서 미치는 제일 끝. 가장 버티고 있다. 아, 불금쇼. 정말 불금쇼는 위대하다. 이번 주에 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1편에 이제 이회수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아, 이회수 선생님. 네, 근데 팔로우 대통령 네. 트위터. 보통 이회수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과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돈 받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는 자체 이상한 아니, 거야. 아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타이즈니까 다음 편을 안 보고 못 베긴다는 거야. 근데 팟캐스트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무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말이 아니야 그게 씨.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야, 그럼 영화도 씨 영화도 그러면 무료화하지. 다음 편 기대되냐? 영화 한 편 끝나는데. 아이고 참. 이거는 그래가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돈을 뭐 몇 천을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오늘 뭐 아이가? 그땐 그랬지 마지막 결말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유료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말을 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만화 영화로 싹 꼬셔가지고 결국 유료화로 가네 개새끼들 이래 되면 안 되니까 그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만화도 확실히 트렌드와 시대를 따라가고 또 종류도 다양하죠. 우리 로버트나 뭐 이런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면 서정 쪽이나 많이 있었고. 그 나도 중간에 나는 사실은 얘기한 걸 잘 몰랐던 게 아까 30대 때 막 이러니까 아 형 30대 네 그럴 때도 있고 이러니까 붕붕 이런 거 할 때?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아, 30대 됐어 벌써 모르고 왜냐면 노동운동도 끝나고 이제 막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근데 우리 집이 내가 대학 2학년 때가 3학년 때 단행본 만화 가게를 잠깐 했거든요. 그럼 잘 알겠네요. 그때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이 봤다고 2연세 뭐 다 본 이유가 만화 가게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렇지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한쪽 옆에는 러시아 혁명사를 두면서 결코 만화를 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연세 정도. 뭐 딴 말이긴 한데 당구장에서는 짜장면을 먹어야 돼. 그렇지. 제일 맛있어.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 만화와 관련된 추억들은 아, 새록새록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독특한 발상이 약간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40대 지금 50대 30대까지 만화 안 보고 큰 사람은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여자든 남자든 그렇죠. 뭐 순정 만화든 뭐 공부 만화든 캔디 안 나네 캔디
캔디 그래. 아, 그 좋아했던 만화 뭐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거 캔디. 아, 그거 내용이 아주 좋지. 빨강머리 앤 또 있잖아. 외로워도 슬퍼. 너는 노래 그만해라. 목다 잠겨가지고. 나는 오히려 좋아했던 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거. 어, 그것도 좋죠. 이런 거 좋았어요. 폴란다스 얘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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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거든 그거. 왜? 괴랑 뭐 하나? 아니 물어봤잖아 뭐 하냐고 걔랑 싸우냐고. 수간을 네가 이상한 거야 그 상상하는 게. 애들 감성을 너무 너무 피폐하게 이거는 왜? 진짜 슬픈 영화야. 그런 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같은 영화. 엄마 차 산말리. 엄마 없는 하늘 아래도 있어 그 영화지 그거는. 그 김민희 나온 건가?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대구에서 찍은 거 있어. 엄마 맨날 엄마야. 아 맨날 엄마 맞죠. 네, 그래. 자 요즘 애들 꼬마 애들 그 유튜브로. 그 만화 영화 많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히트하죠. 예. 뭐 라바. 라바 재밌대. 네. 라바. 우리 아들은 상어. 라바가 입으로 혀로 지랄해서 가지고 야외 좀 보면 손이 없어 애들이. 벌레들이 손이 없어 가지고 애벌레들이. 마무리해. 그거는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그래 보이는 거야. 그래 돼지 눈에만 돼지가 보이는 거지. 우리 딸이 계속 그 보면서 막 뭐야 이카면 손 잡는 게 아니고 뽀뽀하는 거죠 키스하는 거잖아 보면 그렇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할 때는 제가 이미 연세가 들어간 만화를 잘 못 봐가지고 안 맞아서 못 알아듣고 또 지금 유튜브에 애기들 보는 만화 얘기하니까 자식이 없어서 또 모르겠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꼭 결론을 내려고 안 해도 돼요. 아니 꼭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만화도 있었고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께 아는 것도 많았지만 그런 그 다종다양한 경험과 자양분이 결국은 오늘의 좀 재기발랄한 이런 사람들을 낳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추억을 한번 만화를 살펴본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한테 공부시킬 생각이 1mm도 없어요. 지가 한다 그러면 뭐 하지만은. 아빠 제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시키지만. 아니면 책 뺏어. 야, 막 일로 와!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세상에 그런 애는 없다. 그런 애가 없어. 없어. 공부가 뭐 재밌나? 우병우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성공하려고 그랬겠지. 우병우. 뭘 재밌어. 아니,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공부하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똥줄 타니까 하게 돼. 그래, 그러니까 없어 공부가 재밌냐고. 그래 어쨌든 재밌냐고. 그렇지 남 친구들 다 학교 다니는데 안 가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해야지. 나는 이게 뭐 TV 보고 뭐 이런 거 타치 전혀 만화 보고 이런 타치 전혀 안 받았거든. 근데 이번에 그 어디 TV에서 나왔는데 뭐 수학 영재인가 아이 애를 잡더라고 엄마가. 애가 계속 돌려. 조금만 놀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막 울고 이런데도 계속 야 저게 그 애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게 애 행복을 위한 건가? 자기 행복을 위한 건가? 자기 과시욕. 근데 그 옆에서 아빠는 슥 일어나더라고. 피해버리더라고. 복권의 상실. 응? 그 아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의 상실 아이가? 난 우리 마누라 그렇게 하면 뭐 대파 싸워도 못하겠어. 그러면 애 자식 교육이 더 안 좋지. 그렇게 따라가나? 내가 뭐 또 그쪽 아빠 같다. 나는 사실 우리 아이프 좀 그래도 나 말 못하고 피하긴 하는데. 그게 약간 그게 차악이야. 그러니까 웃잖아. 이 작가가 최악이고. 뭐가 최악이야? 소위 말하는 좌파 문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하고 재패니메이션 애니가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디즈니는 철저하게 보수에 기대고 희망과 갈등을 보여주지 않고 재패니메이션은 보면 그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나 환경, 정치 다 포함해요. 미래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러면서 보면 박변 같은 우파가 코난을 봤다는 것도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런 의식 있는 만의 최고봉은 스머프지. 스머프는 공상경제구만. 공상경제구만. 스머프. 아니 랄랄랄라 스머프야. 그건 태권무이가 언제 스머프를 봤겠나?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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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얘기예요, 이게. 그래, 맞네. 파란색 똑같은 옷을 집단 생활, 집단 노동. 네, 맞아요. 맞네. 근데 그 이걸 우리가 전두환한테 봤단 말이야, 이거를. 그렇지. 전두환이 모르고 들었을 거야. 모르지, 걔들. 몰랐는 거야. 삼성인 건 줄 알았어. 아니, 파란색 옷이니까. 집단 생활하고 옷도 갖고 이러니까 군대 문화를 찬양하는 줄 알고 같은 거지. 역시 군부가 잡아야 돼. 근데 그 작가가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타났다. 완전 공산주의야, 지금 보면.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막 시비 걸잖아. 저는 그
꼬마 자동차 붕붕으로 가서 이게 저 서정적이네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아, 그래요? 아, 꽃향기를 맞으면 꽃향기를 맞으면 예, 아, 이거는 전기도 아. 아니고 꽃향기입니다. 좋아, 아, 네. 향기로 가는 자동차.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그거 항상 영화에서 나오는 게 현실에 입증이 되거든. 그렇죠. 내부자들도 그대로 실현되고. 맞습니다. 뭐, 특별 시민도 그대로 또 실현되고. 네. 맞네. 이제는 전기 자동차 다음은 꽃향기 자동차. 네. 이상한 폴도 있네. 이상한 아, 나라의 폴. 이상한 나라의 폴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니에요? 앨리스도 있고. 아, 폴은 앨리스의 남자 버전이지. 대머, 새끼 그거 먹어. 그 먹어. 딱부리. 딱부리 던져가지고 하는 기 들어가지고 아. 하루 이따 돌아오고 뭐 친구 찾으러 갔는데 없고 여자친구. 그걸 뭐. 잘못 봐가 박근혜 이상한 나라를 만들려다 그렇게 했는 거야. 가제트 이런 것도 있었네. 나와라. 가제트. 통과제리. 통과제리도 있어. 아, 많이 봤다. 야, 근데 나는 진짜 방골 기질이 있는 게 난 통과제리 보면서 제리를 죽이고 싶어. 나도. 너무 밉잖아. 톰. 난 톰이었어. 불쌍해 죽겠더만 톰이. 아, 걸리니까. 예. 근데 거의 자기는 그런 캐릭터잖아. 남 걸리는 거 제일 좋아하면서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다 어린이들이 다 제리를 좋아하니까 제리 편이고. 다 제리 편하니까. 아, 난 톰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제리 저 개새끼 진짜. 제리 개새끼. 뭘 개새끼 아니잖아. 개새끼 개새끼인데. 개새끼 뭐 개새끼로 맞춰 줘야지. 개새끼라 그러면 뭐. 바꿔 주세요. 제리 저 존만한 새끼. 아, 지루할 수 있는 욕은 그거구나. 그렇죠. 아, 야. 아니, 콘서트 한 것도 아닌데, 모기가 아주 부끄럽네요. 아니, 목소리가 아, 어르신이네. 메칸도 두 번 하고. 아, 민망해 죽겠네. 메칸도 두 번에 어르신 목소리로. 봤겠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하여튼 뭐, 로봇 영화도 재밌었고, 네.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 이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20대나 30대든 잘 모를 수가 있겠고, 아마 40대쯤 정도는 뭐, 오늘 얘기했던 만화가 다 기억나지 않을까. 그 제 또래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는 지면 만화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뭐 우리가 사실관계 근거 안 한다니까. 지금 좋대로 해. 지 마음대로 얘기해. 재밌으면 좋아한다니까. 재밌으면 돼. 슬램덩크. 아, 좋았지. 강백호. 강백호. 드래곤볼. 좋았지. 이거는 정말 그 대단했습니다. 선풍적인 아우, 인기였어요. 최고였지. 네. 근데 나중에 되니까 말도 안 너무 막 또 가버리니까 드래곤볼도 적당히 그냥 지구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베지타 이런 새끼들 나오면서 전투력 12만 개 쌓고 이럴 때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더라. 아. 근데 사실을 원래 저는 원래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만화방에 살았으니까. 근데 단행본 옛날에 단행본이지. 뭐 고행석 씨 이런 사람 고행석 뭐 이현세 뭐 이상무 그렇죠 뭐 허영만 뭐 허영만부터 해서 무협은 이재학 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많았다고 네. 그런 단행모 시절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슬램덩크 이런 것처럼 챔프 소년 챔프 같은 데서 만큼씩 번졌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이틴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어쩌다 뭐 종원이 생일 같은 저녁 이런 만화 같은 이게 옮겨왔다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만화 다른모 시장도 죽었고 없지 거의. 지금 우리가 만화 영화를 얘기하지만 TV에서도 만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웹툰으로 가고. 그 옛날에는 껌을 사도 거기에 만화가 있었어. 껌 만화 좋았지. 껌벙이. 껌벙이 좋았지. 근데 요즘은 왜 그 만화 보는 거야? 요즘은 또 IPTV로 그런 만화를 보겠죠. 오히려 그렇죠. 웹툰이 너무 재밌으니까. 웹툰 엄청 재밌죠. 이걸 안 본다고. 네. 아 웹툰 재밌습니까? 그림이 재밌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 재밌어요. 아주 뭐 아, 웹툰 빠지면 네. 웹툰. 아, 어마어마합니까? 공부를 안 해 웹툰 네. 본다고. 그 지난번에 그 유료화 얘기할 때 그 웹툰하고 비교했나봐요 누가 했죠. 누가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 어떻게 웹툰하고 팟캐스트를 비교하냐고. 왜? 또 이제 슬슬 화낼 준비한다. 말하는 네. 개소리지. 우리가 더 재밌지. 처음에 웹툰 아니 이런 거 있었지. 돈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처음에 웹툰 무료였잖아. 유료 한 달 때 다 똑같은 날 났었다니까 그때도. 근데 웹툰이든 팟캐스트든 컨텐츠를 만들었잖아. 그거를 창작자가 나 이것 좀 무료로 난 줄 알았어. 그런 맞아.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속았어. 속아 살았지. 근데 우리 만화는 거 있지. 아까 뭐 파자테 건물 되지만 그거는 있지. 우리 둘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고전에 막 그거는 영화용 애니메이션이잖아. 옛날에 날 있잖아 세상에서 야. 엄마가 제일 좋아 하늘 끝까지 이선희 같다. 아, 이선희 씨가 불렀죠. 그 뭐지? 달려라니? 달려라니. 아, 나일이 키스베. 오 잘하네. 홍두깨 선생 그 성우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어요. 성대모사 하시는 분. 아, 다 성우. 성대모사 하시는 분은 배치 있으시고 마루치 아라치도 있어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야 야
있었지. 캣산 이런 거 형 알아요? 캣산까지는 알아요. 네, 네, 옛날 건데.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데 이게 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또리 장군 같은 이제 반공을 한 어떤 정말 목적으로 한 만화영화도 있었고 외국 것도 있었고 뭐 한국 것도 있잖아. 뭐 머털도사라든지. 머털도사도 있었고. 아유,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조금 기반을 갖추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건 좀 다른 건데 탈 쓰고 하는 거는 뭐 기억 안 나요? 각시탈? 인형 탈 같은 거 쓰고 머리 크다란 거. 뭐라고 노무산? 그거 말고 네. 검은 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야, 라라라.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아, 저, 검은 기분이 좀 맥한데? 나타났다, 바뀌고, 아, 바뀌었다가 사라지네. 그 저녁 6시에. 일 적는 그림자는 명탐정, 멍탐정, 야. 바베크, 바베크.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 그런 막,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극소수지만,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한테 참, 이, 그땐 그랬지 코너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모든 만화에 나오면 0.5초 만에 반응하고 노래를 다 해도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인기 진행자, 방송인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5시쯤. 5시쯤에. 네, 그거 딱 끝나고 나서 6시 내 고향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거든. 그 모략금동산도 있고 KBS인가? 그 진짜 그 모략금동산은 건물 같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있잖아. 정말 큰 탈 쓰고 들어가잖아. 근데 그냥 이 인형극을 한 거 있어. 그래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뭐 손오공 손오공. 어, 그것도 재밌었어. 삼국지도 손으로 하는 거. 어 아, 손으로 맞아. 하는데 손오공도 있었고. 삼국지도 뭐 있었고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형극 같은 거 비슷한 인형극이죠 어떻게 보면. 인형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 만화 와이도 애매하지만 인형극이지.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연세 이연세 공포의 외인구단. 이 노래 표절이죠? 글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맞나? 표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의혹은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화 영화. 만화 영화. 예. 네. 아직 아, 그까지도 못 가서 우리가 진도를. 예. 아직 그거 가는 겁니까? 네, 예, 갑니다.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딱 한 두 개 와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게 아주 박빙이에요. 네. 아, 박빙. 오케이. 네.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본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봤는데 뭐지? 재밌었어. 돈데크만. 에이? 시간 타운데. 몰라? 모르겠는데. 아, 그때부터 탐구를 많이 즐겼구나. 맞아, 고개 끄덕끄덕 그러잖아. 아, 밖에 돈데크만 나오고. 길이, 돈데길이! 아, 돈데길이. 돈데길이. 뭐야, 이게? 우리 안 본 것 같다. 아, 나도 모르겠는데. 아, 이 작가가 그때부터 시간 탐험하고 이 지랄하다 결국 EJ를 하게 됐구나. 역사를 많이 하네. 나는 그게 또 기억, 그냥 난 기억나는 건데, 나도 좀 컸을 때 봐. 율리시스 하는 거 하나? 아, 그건 알 것 같아. 율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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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잘 아니, 이것들을 이거 다 쳐보고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인기 방송인이 됐지? 장고 알아? 우주 장고? 장고, 장고, 자, 장고, 장고, 장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야. 노래를 막 만들었어, 보니까. 그냥 반복만 하면 되네. 이게 다 김국환 형님이 다 불러요. 아, 김국진인가? 그 형님. 타타타타. 다 그 형님 불러요. 은하철도 그거고. 어, 그 형님 그렇지. 한국 코레일의 역사를 새로 써요. 아니 야. 두 최욱 박변 두 사람이 조가 굉장히 잘 맞았구나 아까 네. 지금 또 박변 이 작가 또 이, 조가 맞네 이 그 만화는 지금 만화 좀 했던 만화들은 조금 소수들이 보던 만화예요. 아 매니아층 최욱은 안 여러분 봤구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대세 따라가는 최욱 따위는 보지 않았고 가수인데 이거 잠깐 몇 곡 불렀다 목이 갔습니다. 아, 지금 목이 완전히 갔어요. 목 완전히 네. 잠겨버렸어요. 아니,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물 마시고. 맥간도, 맥가 요거 두 번에 다. 아, 목이 갔네. 오른쪽 빨개, 지금. 아, 아니,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네, 목이 완전히 갔어요. 원탁에서 했어, 원탁에. 아, 아 원탁에서 난다. 희망이여, 빛이여. 맞아. 아, 그 가사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맞다니까. 그것도 맞네.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하다니여, 하늘이여.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네. 야, 프로문 빨라네. 자,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미래소년 코난을 정말 아, 재밌게 코난. 봤고 그거가 좀 뜻도 많잖아요. 뜻 많죠. 그 뜻이 뭐냐면 와, 아주 많죠. 그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도 그렇지. 다뤘고 그 코난이 막 그 아. 그 비행기를 막 뛰어가는 그런 그렇지. 모습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그 만화들의 재패니메이션이 특히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공투 세대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60년대 이제 그렇죠. 일본 사회의 어떤 혁명과 변화를 이끌려다가 이제 세모 같은 만화 저 그렇지. 토토로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만든 사람 그렇죠. 맞죠. 미야자키 하야오부터 다 미야자키 하야오 몰락하면서 이분들이 문화 쪽으로 와서 짜짜짜짜짜짜짜 엄청난 기운이 아 요거 가지고 옛날 최양라이가 만화 주제가 트로트 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렇지. 짠짠짠짠짠. 그리고 이게 항상 이 굉장히 힘 있고 어린이들 도와주고 정의로운
이 캐릭터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 아까도 어디선가 누군가 했잖아. 그렇죠. 황금박쥐도 그랬잖아. 어디 네. 어디에서 나타난 황금박쥐 이랬다고. 황금박쥐는 뭔가 기다리는 거죠. 오기는 몰라요. 아 모르는가? 요거를 박변이 좀 개사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인 엄청나게 틀림없이 틀림없이 지금 대한민국을 작은 세계 우주 노려라. 이봐 막 던진다. 아 좋아. 막 던져 우주를 우주를 노려라. 어쩌요 우주 탭탭. 아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뭐 태양 뭐 할 수 있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침략자로 우주를 노려라가 뭐냐. 우주를 지켜라. 우주를 지켜라. 그러니까 박근혜 행가처럼 그 매주마다 하나씩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매일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주말 아침에 했던 만화가 있어. 스타일이죠. 은하철 999. 은하철 1000년이었고 스타일이도 있었고. 1000년이요. 그리고 왜 어린이 명격 동화. 지인 난다. 재밌어요. 어린이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즐겁게 함께 노는 즐겨보는 맨날 동아 해처럼 수다, 켜라 수다맨들 뭐 이런 느낌이야. 어린이 명작 포르노 뭐 이런 것도 있었지. 만화 영화 주제곡을 장성곡 부르듯이 부르니까. 내가 어르시니까. 꼭 옛날에는 기억날지 몰라도 이 노래 좋은데. 바람아 구름아 엄마 소식 전해다오. 엄마가 계신 곳 내가 여기 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리워요. 가도 가도 끝없는 산만리. 아, 엄마 진짜 잘하네. 그거는 좀 우정의 무대 아닙니까? 니가 엄마가 그거 할 뻔했지. 우정의 무대 아닙니까? 최욱 씨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꿈에 나왔습니다. 뭐 이거? 새끼들 맨날 어제 꿈에 나왔대. 그게 그 일단 그때는 거의 수입 만화잖아. 다 수입. 그렇죠. 거의 일본이지 그리고. 일본. 네. 재패니메이션이지. 네. 그리고 뭐 꼬마 자동차 붕붕 같은 것도 있어.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아 잘하네. 호호 아줌마. 호호 아줌마가 작아지는 비밀을 라라라 라라라. 이걸 노래를 옛날에는 그 운동회 때 응원가로 이걸 했었어요. 다.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자위를 집단적으로. 참 미치겠네. 안타깝네.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래요정 바람돌이. 야, 두현 씨야 이것도. 모래요정 바람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재밌어. 하루에 한 가지씩 바람돌이 선물 주잖아. 소원 들었어. 어이? 아, 재밌어. 그때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지네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때 그런 야 나도 바람돌이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실 다 생각했었잖아. 진행이 약간 이금희 스타일인데. 그건 진짜 나 모르겠다. 이게 기억이 안 나? 중학교 때 난 내 중학교 때 그 기억나. 중학교 같은데 바람돌이는 중학교 하면 국민학교 아 초등 6학년 정도. 까삐룸룸 까삐까삐룸룸. 이게 야 진짜 나는 이 이름을 사고 그랬어 이 정도. 나는 그럼 북한이 있었나 그때? 형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 아 이거 본 나이가 아니야. 아 나는 불내고 그럴 때야. 아 그래? 예. 아 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럴 때구나. 형님은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아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형 만화 아는 게 있지. 또리장군. 또리장군 있지. 또리장군 내가 좀 컸을 때지. 해돌이의 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착한 동심을 정권 유지에 이용했던 그렇죠. 그런 야 진짜 그게 애들 동심을 이용한 거거든. 반공으로. 그렇지. 어? 이제 그때 진짜 김일성이나 뭐 늑대 돼지인 줄 알았어. 맞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 영화에서 미남이 나와가지고 검열돼갖고 간첩이 미남으로 나와가지고 아, 카트된 영화도 있어. 아, 간첩이 간첩은 잘생기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간첩이 다 잘생겨야 되거든. 잘생겨 김수현 뭐 그다음에 장동건 뭐 이정재 이렇게 해줘야 간첩되지. 송강호가 그래. 그 뭐야 간첩하잖아. 그럴 줄 알았다 씨. 그러면서 안 넣어준다고. 옛날에는 간첩같이 생겼다는 말이 있었지. 옛날에 우리 얼굴은 다 간첩 얼굴이야. 형? 근데 요즘 우리 국정원 얼굴이야 다. 이 방공을 하여튼 이렇게 만화 영화로 이용했었던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왜 거의 다 일본 영화라 했잖아요. 네. 일본 영화라 그랬는데 허리케인 조 기억나요? 허리케인 조. 알죠. 네. 이름도 묻지 마라. 아 근데 노래를 다 하네. 묻지 마라. 뭔데? 아니 김종서가 불렀거든 이거. 김종서가 불렀어? 김종서 톤으로 한 거야. 야 내가 볼 때 이건 명예훼손이다. 요 명예훼손이야. 아 잘 부르네. 센터 잘 불러. 허리케인 조가 예, 계속 방영이 됐다가 완결을 못했어. 난 다 본 것 같다. 아니, 완결이 안 돼서 TV 만화로. 그 왜 그랬냐면 허리케인 조가 상대했던 선수가 한국 사람이었거든.
진다 말이지. 어. 그러면 내보내면 그걸 잘못 이렇게 한 거지. 아.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다 일본 만화가 아니고 우리 만화인 줄 알았잖아. 아톰도 우리 친구고. 나도 그래, 다. 아톰 뭐 천년 여왕 다 우리 눈. 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세를 뜨던 내 수다맨들 1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아시다시피 각자의 개인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남배우 코너가 한 3번 연속 통화하다가 폭망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되지도 않게 첫사랑 그것도 한 20분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엉망이던데. 형님 죄송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2주 연속 망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주 연속 망하면 코너를 없애겠어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니 이 작가 근데 참 애가 못됐어. 오늘 자각심이 들어 좋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가가 인기가 많은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수는 있지. 난 알만한데. 그래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채우기 처음에 절대 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딱 시작하는 예. 스타일인데 예. 오늘 세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참 훌륭한지. 예. 저번에 얘기했을 때 틀린 게 많았어요. 팩트가. 예. 첫사랑 말고 예. 그 이 추억의 드라마 할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은 많았음에도 오히려 인기가 좋았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려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사실하게 몰라도 돼. 우리는 뉴스룸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번에 뭐 삐삐가 남자아이였다. 아니거든. 여자아이 맞거든. 상관없어. 여자든 남자든. 팩트 체크는 청취자들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그러니까 그 청취자 주도형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뭐 내일은 사랑 이런 것도 틀렸고 기동순 찰 때 뭐 물보라 이거 다 틀렸어 우리가. 우리들의 천국 다 틀려.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다들 좋았거든. 근데 첫사랑은 틀린 사실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냥. 재미가 또 하나도 없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도입 재밌다. 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난주보다 훨씬 나네요. 오 재밌다. 벌써 또 제가 FPS 낫죠 김용민 형보다. 김용민보다 제가 낫죠. 빈자리 크지. 그렇죠. 김용민 안 돼. 고성국계야 걔는. 그리고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추억, 추억 팔리는 공감 팔이야. 그렇지. 완벽한. 그러니까 뭐 나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왜 남배우 첫사랑 얘기 안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물론 얘기했죠. 통편집 됐습니다. 그것도 이 작가 인기 좋으니까 이 작가 첫사랑 얘기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네. 아니더라고. 그건 내가 아직 촉이 부족한 거야. 아니, 네 명 다 첫사랑 얘기했어. 다 잘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하긴 했어.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랑을 찾던 메신저 역할을 했던 통신수단의 변화 이게 더 좋아했거든. 얘기만 하더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않았어요? 야 채우기가 또 다시 뜨자 그래가지고 다시 뜨자고. 아니 근데 이제 연애계가 망하니까 같이 망하니까 김용민 얼굴 노래지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다시 뜨자 그러니까 김용민은 싫어할 것 같은데 말. 아니 그런 말을 안 했지. 근데 이제 김용민 스스로가 아니 날 왜 부르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근데 그거 재밌던데. 존재감. 그 말투가 재밌던데. 그랬지.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자기 얘기하다가 웃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진짜 사실이고. 그 형님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죄송한데 오늘 뭐 준비한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네. 추억의 네. 만화예요. 만화. 메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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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랄랄라 벌써짐 있잖아요. 야, 잘하네. 네. 그래. 아니 자세는 완전 영군데 메칸더네. 자 남배우 그땐 그랬지. 네. 들어가 봅시다. 남배우의 그땐 그랬지. 네 그럼 우리 저 남배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가 뭐예요? 저는 아마 70년 후반으로 기억나는데 70년 후반 아세아 극장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유명해요. 그 극장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거기가 지금 경상감정공원 우리 동상화토를 맞은 편인데 한 500m 이상 줄을 섰던 것 같아요. 뭐지 70년 후반? 달려 달려 로봇이야 나라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는 로봇 그때도부터 정의가 79년이지만 저는 84 태권브이 84
제가 84년도에 어, 그때 줄을 내보 국민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예. 네, 그거였어. 김청기 감독 야심작. 야심작이에요? 네. 마지막까지 뺏긴 건데 뭘 야심작이에요? 아니 그지 뺏겼는데 평생 그것만 뺏기고 끝나셨으니까 김청기 감독에 엄청났죠. 자, 84 태권부. 84 태권부. 저는 근데 이런 만화 영화도 영화지만 저는 그 드라마 만화 드라마. 만화 드라마. 드라마 만화야. 그걸 만화야. 만화 연속극 뭐랄까요 이거. 머털도사. 뭐. 아 매주 하던 만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연재 만화. 연재 통과제리? 그러면. 코난. 미래소년. 아 코난. 포비. 의식 있네. 포비랑 의식이. 닮았네. 좀 닮았다. 아, 닮았나? 어. 코난 아니고? 아 포비 포비. 아, 포비 포비. 그게 기억나는데. 되게 재밌던데. 그리고 코로나를 저 멀리. 네. 새희망이 넘쳐버리고. 아 주제음악을 들으면 이제 딱 연상이 아, 되죠. 연상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뭉게구름 아. 피어난다. 그 다음에 연도는 모르겠네 저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